AFC15 넘버링 대회가 이곳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크 특설 케이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윤환입니다. 오늘 특별히 두 분의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김민수 해설위원 그리고 노재기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코로나 이 시대에 오늘 2021년 국내에서는 처음 열리는 국내 격투기 대회가 지금 AFC15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격투기 팬들 마치고 제가 어저께 선수들 개최량에 참가했었는데 네. 선수들이 이제 피가 아주 열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열정 경기를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해설위원 저희가 특별히 모셨는데 오늘 대한민국 입식 격투기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아, 네. 노재길에서 나오셨는데 오늘 소감이 좀 어떠세요? 나오시니까. 네, 지금 저는 AFC 입시 라이트급 챔피언으로 있고요. 네. 일단 제가 입식에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예. 보니까 입식 격투기가 두 매치 있더라고요. 상당히 네. 기대되는 매치 그리고 격투기 팬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는 매치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매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설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고요. 나머지 MMA 경기는 사실 제가 MMA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좀 더 배우는 입장에서 네. 좀 더 MMA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관중 여러분들은 저희가 초대를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저희가 이 중계 방송을 통해서는 여러분들께 아주 생생하게 이 현장의 분위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해설위원님은 오늘 그동안 좀 격투기 팬 여러분들께 선수로서 네. 아주 많이 좀 알려지신 해설위원님이신데 오늘 특별히 중계석에 지금 저희가 모셨거든요. 좀 재미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서 그다음에 네. 이제 매치 보고 있으면 제 후배들이 네. 경기를 아주 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제가 옛날 얘기도 하면서 재밌게 격투기를 같이 많이 알리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 메인 매치는 김재형 선수 그리고 안상혜 선수가 지금 맞붙고 있고 네, 코메인 매치도 지금 명현만 선수와 유영래 선수가 지금 맞붙고 있거든요. 네. 이 경기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이 두 경기 모두 네. 굉장한 격투기 팬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경기입니다. 네. 이 안상일 선수와 김재형 선수는 과거 이제 스피릿 MC부터 네. 아주 오랫동안 싸워온 베테랑 선수이고요. 네.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격투기 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헤비급 1등을 가리는 경기가 있죠. 네. 유양래 선수와 김재형 아니고 유양래 선수와 우리 명알만 선수, 예. 명현만이죠. 예. 네네. 네, 두 선수의 경기가 아무래도 입식 팬들, 진짜 입식 팬들한테 향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입식 헤비급 타이틀 매치로 맞습니다. 치러지고 있는데 네. 오늘 김민수 선수님과는 좀 체형이 비슷한 선수들이 지금 맞붙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좀 어떠십니까, 김민수 선수님은요? 저는 어저께 이제 개최랑 보면서 네. 성장한 후배들을 이제 오늘 볼 수 있다는 그런 기분에 네. 설렜습니다. 예. 어저께 보니까 체중도 옛날 제가 썼을 때 예. 뭐키 190에 몸무게 115, 120kg 나가는 선수들처럼 예. 아주 잘 만들어진 선수들입니다. 예. 오늘 그 더 선수의 그 강한 펀치와 강한 킥을 현장에서 볼 수도 너무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김민수 해설위원님처럼 네. 이만한 이 체격이 이렇게 헤비급 1등을 가리는 경기가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네. 걸 현장에서 보면은 진짜 정말 재밌거든요. 예. 진짜 발로 다리를 킥을 차면은 범퍼가 붙이는 소리가 납니다. 자동차 범퍼. 그렇죠. 네.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무지 못 봐서 네. 이 빨리 코로나는 좀 어떻게든 없어져야 됩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 코로나 속에서 정말 격투기 팬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그런 멋진 경기 많이 준비했거든요. 오늘 AFC15 15번째 넘버링 대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후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특설 케이지입니다. 네, 다시 신도림 테크노마트 특설 케이지입니다. AFC 15번째 넘버링 대회 AFC 15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김윤환이고요.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에는 두 분의 해설위원이 지금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미스터 샤크죠. 김민수 해설위원. 자, 그리고 한국 입식 격투기의 상징이긴 이 노재길 해설위원 저희 옆에 지금 계십니다. 네. 자, 오늘 AFC 15번째 넘버링 대회로서 국내 격투기 팬들을 만나는 아주 뜻깊은 자리인데요. 오늘 2021년에는 국내에서 열리는 격투기 대회에서 오늘 이 경기가 이번 대회가 첫 번째 대회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합들이 취소됐고 네. 올해 2021년 첫 경기 네. AFC15가 오늘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특설레인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곳 신도림 테크노마트 특설 케이지 정말 이 대한민국의 격투기 경기가 그동안 많이 열렸었고요. 네. 오늘도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도 이 격투기 어떤 그런 상징 같은 그런 이 존재 그런 장소가 있는데 신도림 테크노마트도 좀 그런 의미로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는 격투기가 아직까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관중들이 그렇게 꽉 차기는 힘들어요. 예. 때문에 이렇게 아담한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열리는 게 굉장히 좀 내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AFC 15 대회에 앞서서 오늘 경기 이번 경기의 개회식 그리고 선수 입장 또 엔젤걸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잠깐 만나보시죠. 이어서 유일한 엔젤걸입니다. 이 격투기 대회에서는 이 엔젤걸 이게 뭐 그 격투기 라운드걸 예. 여기서 우리는 엔젤걸이라고 하죠. 격투기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상징.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이런 모델들이 이런 격투기 링 걸들을 꿈꾸는 많습니다. 꿈꾸는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가장 처음으로 서우이 씨가 소개가 됐고 그리고 유리안 그리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엔젤걸은 한소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다경 엔젤걸이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4명의 이 엔젤걸들이 이번 AFC15에서 팬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우이 씨는 1회부터 15회까지 지금 네네. 매 대회마다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이번에 새롭게 합류된 엔젤걸이라고 그렇습니다. 한소울은 레이싱 모델로 데뷔해서 각자 모터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엔젤걸이고 유리아는 이 DJ 활동도 최근에 하고 있고요. AFC 엔젤걸로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행복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다경 씨는 걸그룹 출신의 엔젤걸입니다. 제가 아까 저 리허설 잠깐 하는 거 봤거든요. 네. 우리 트로트 가수 김대원 선수로 챔피언 이런 선수가 좀 이따 이대원입니다. 이대원. 아, 이대원인가? 죄송합니다. 이게 미스터 트롯 우리 매니아들이 큰일 나겠는데 이대원 네. 선수의 그 댄스 좀 이따 그 잠깐의 채널에서 보셔야 됩니다. 아주, 아주 재밌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요즘 트로트가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대원 선수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대원, 조심해야 됩니다. 이대원 팬 여러분 예.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민재 선수님을 아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경기 그리고 2경기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시원 그리고 임대용 선수가 1경기에서 라이트급 매치에서 맞붙고 있고 2경기는 여성부 입식 경기입니다. 3분 3라운드로 치러지는 경기 스트로크급이고요. 도은지 그리고 박서린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근영 선수 그리고 박승현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도 라이트급에서 맞붙고 있는 장근영과 박승현. 자, 이 박승현 선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괴력의 사나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박승현 선수랑 제가 체력으로 한번 시도 있었거든요. 남산에서. 네. 괴력 중에 정말 괴력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최근에 너튜브에서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 네 번째 경기를 치르는 라이트급입니다. 역시 김병록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병록과 맞설 선수는 오수환 선수인데요. 몬스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오수환 선수가 입장합니다. 이 선수들은 벌써 네 번째 경기거든요. 네. 둘이서 맞붙은 게 네 번째 지금 차례예요. 예. 오수환 선수는 무패 파이터인데 이 무패 행진을 이어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총 7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이트급 헤비급 스페셜 매치 MMA 룰로 치러지는 경기 5분 2라운드로 치러지겠는데 홍선호 선수가 먼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격투 박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 경기 블루 벨트 주짓수와 네. 블랙 벨트 주짓수와 이제 경기인데 체력 차이가 네. 좀 나고 사실 나이 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상당히 지금 도보이꾸리 팀장하신 우리 주짓수 감독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아주 재밌게 제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주짓수의 정말 산 증인이죠. 성희용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자, 주짓수 히어로 성희용 선수였고요. 자, 이제 여섯 번째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벌써부터 케이지 가까운 곳이 흔들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 엄청 네. 큽니다. 어쨌든 안 돼. 제가 유양래 선수죠? 우리 후배들 네.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진짜 헤비급 최강자를 가리는 예. 오늘 명현만 선수 오늘 뭐 끝장 나는 날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명승사자 명현만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어우 지금 계단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텐션이 지금 벌써 올라와 있어요, 명현만 선수. 그렇습니다. 명승사자 뭐 참 교육자라는 별명도 가지고 예. 있는 뭐 아주 인기가 많은 헤비급 파이터인데 오늘 어떤 경기를 펼칠지. 자 오늘 메인 매치 두 선수가 입장을 합니다. 안상혜 선수가 야. 입장을 합니다. 아 뷰티풀 몬스터죠. 자 안상혜 선수 좋아하시는 팬 여러분들은 아주 오랜만에 우리 안상혜 선수를 예. 링 위에서 케이지 위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상혜 선수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운동을 격투를 열심히 하니까 크로스핏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격투기를 좀 했다는데 예. 아까 제가 사전 인터뷰 봤는데 오늘 서로 한 방에 한 박씩 주고받겠다. 예. 그런 멘트를 날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기는 그라운드로 끌고 가지 않겠다. 예. 예. 오늘 뭐 경기 봐야죠. 예.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진 공수도 출신이죠. 바람의 파이터 AFC가 자랑하는 미들급의 김지영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김지영 선수 많은 리스펙트를 받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국내에서 프로 경기가 가장 많은 선수입니다. 네. 김지영 선수가 이 MMA 전적이 공식 경기가 지금 39번 경기를 치렀고요. 오늘 MMA 경기를 치르면은 무려 40번째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자 정말 AFC의 기념비적인 선수가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김지영 선수. 자 이렇게 14명의 선수가 KG에 입장을 해서 도열을 하고 있습니다. 예, AFC가 다른 격투 단체와 한 가지 정말 특징 또 스페셜한 의미가 바로 기부 활동을 아주 꾸준히 하고 네, 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2016년 처음 시작해서요. 네. 세계 최초 자성 격투기 단체로서 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그 중심에는 이 박호준 대표님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박호준 대표님의 그 고집이 있으십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집으로 끝까지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지금 KG 가장 가운데 AFC의 대표 박호준 대표가 지금 입장을 하고 있고 이 미랄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는 아주 훈훈한 그런 뜻깊은 그런 기부 세레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은데 네. 박호준 대표가 이 AFC 경기를 치르면서 네. 통장이 바닥이 났습니다. 아직 거뜬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 힘드세요. 힘드십니까? 계속 15회 아까 말씀하신 2010년부터 네. 지금까지 15경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마음은 부자가 됐습니다. 가슴은 하지만 예. 통장에 잔고는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과연 어떨지 한번 박호준 대표님이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네. 네. 네, AFC의 수장인 박호준 대표였습니다. 아, 이야기가 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규준 대표가 이 대회에 대한 홍보까지 아주 꼼꼼하게 챙기셨습니다. 항상 오프닝이 항상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저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대회를 네. 선수들이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예. 자, AFC의 부대표 김용훈 부대표님의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대회사를 하셨습니다. 예. 자, 김용훈 부대표가 이 힘차게 개회 선언을 하면서 AFC 15, AFC의 15번째 넘버링 대회가 아주 공식적인 그런 개막을 알렸습니다. 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계신 이 격투기 팬 여러분들이 케이지에 좀 찾지 못하셔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사실은 연말 매치였거든요. 네. 연말 대회였는데 지금 계속 두 번의 대회에서 개최를 연기해서 네. 지금 이제 21년 시작을 알리는 대회로 이렇게 개최가 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저희가 오늘 중계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고 오늘 저희가 좀 특별히 김민수 해설위원 그리고 노재근 해설위원 그러니까 두 분의 해설위원님을 저희가 스페셜 해설위원으로 지금 모시고 있거든요. 네. 오늘 아주 재미있게 격투기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현장에 좀 생생한 분위기를 좀 저희가 전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아마 두 명이 두 명을 부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 있죠. 왜냐하면 네, 더 재밌게 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팬 여러분들의 우리 둘이 좀 모자르니까 둘이 좀 섞어서 좀 잘해보겠다는 의지에서 불렀습니다. 아 정말 오늘 중계 방송이 아니라 좀 코미디를 보는 듯한 아주 재미있는 김민수 해설님의 입담이 지금 빛이 나고 있는데 노지근 해설님도 오늘 또 지면 안 되죠? 입담이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네. 실내 체육 시설이 다 힘들거든요. 아 그렇죠. 관장님들은 미트를 열심히 잡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KG 또 링 위에서처럼 멋진 그런 네.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지근 해설위원. 자 오늘 경기 오늘 이번 대회의 AF15 1경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코리안 좀비 MMA 소속의 김시원 선수 자 그리고 팀 스탄건 소속의 임대용 선수가 1경기에서 오프닝 경기를 펼칩니다. 이게 지금 이번 경기가 지금 첫 경기가 네. 우리 지금 현재 UFC 수장들 네. 전창성과 그다음에 우리 김동현의 김동현 네. 제자들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첫 경기 1번 경기 아주 재밌는데요, 바로 김시원 예. 코리안 좀비. 근데 두 분 다 두 선수 다 데뷔전이에요. 예. 이게 프로 경기 데뷔전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그 열정과 힘으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오래 준비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시원 선수 제가 어저께 봤는데 네. 애기 아직 애기입니다. 네. 네. 오늘 세컨으로 정찬성 선수가 네.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었죠. 아 지금 네 이 김시원 선수를 챙기고 있습니다. 먼저 블루 코너 김시원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2001년생이고요. 175cm, 75kg. 오늘 프로 경기에서는 데뷔전을 치르는 코리안 좀비 매매인 소속의 김시원 선수입니다. 오늘 라이트급에서 이 더 고스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임대용 선수와 맞붙고 있는 김시원 선수입니다. 현실적으로 김동현 선수하고 네. 정찬성 선수하고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제자들 너희들이 붙어라 대신 그런 대리전이네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네. 이 매체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자존심 많이 상할 거거든요. 아, 이 코리안 좀비 MMA의 이 정찬성 이 관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야, 김시원 선수가 입장을 했습니다. UFC 파이터 양동일 들었어요 지금. 예. UFC 때 전창성 선수가 UFC 네. 양동일 들고 등장했습니다. 후배를 위해 제자를 위해서 네. 양동일 순수 들고 좀 올라왔습니다. 아, 오늘 세컨으로 정찬성 관장이 지금 관장으로서 오늘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선수 레드 코너의 임대영 선수가 입장을 하겠습니다. 별명은 더 고스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임대용 선수고요. 팀 스턴건 소속입니다. 김동현 관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임대용 선수 만나보시겠습니다. 세미프로 전적이 2전 2승입니다. 네. 제가 임대용 선수 기억나는데 제가 네. 체력 운동 시킨 적 있었거든요. 네. 괴물들이에요. 체력들이 예. 뭘 먹었는지 팀 스턴건 선수들이 엄청난 체력을 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997년생이기 때문에 나이는 만 23세고요. 신장은 170cm, 몸무게는 70kg으로 오늘 맞추고 나와 있습니다. 팀 스턴건의 관훈이 지루한 경기를 하면은 이 심판보다 먼저 우리가 타워를 던지겠다, 세컨이 타워를 던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화끈한 경기를 모토로 하고 있는 팀 스턴건이죠. 지금 임대웅 선수의 세컨으로는 김동현 선수는 일단 안 계시죠. 네.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지금. 아 요즘 뭐 예능에서도 많은 활약을 펼치지 않습니까? 사실 코치님 그저께 전화를 했었는데 네. 오늘 못 온다고 좀 잘 부탁드린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좀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으시죠, 김동현 선수와? 네, 좀 이렇게 자주 얼굴 보고 통화도 하고 좀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요새 너무 바빠요. 네, 네, 정말 저도 예능에서 얼마나 좀 많이 웃고 있는지 몰라요, 김동현 네. 선수 때문에. 이제는 선수가 아니라 좀 연예인이 아닐까도 싶은데. 근데 체육관에 그 방송 녹화 같은 거 끝나고 나면 저녁 늦게라도 꼭 가서 선수들 본다고 해요. 네, 보고 있고. 힘들 텐데 네. 수배들을 위한 웃죠. 사랑이 대단한데요. 요거도 먹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예. 자, 임대용 선수 별명이 더 고스트인데
정말 이 라이트급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이 임대웅과 김시원 이 두 선수가 정말 체력 조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김시원 선수는 보니까 네. 입식 경기가 3전 3승이네요. 네. 네. 자, 두 선수 모두 공이 오늘 경기에서는 프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1경기. 자, 오늘 데뷔전인 만큼 정말 선수들 얼마나 많이 좀 떨릴까요? 이제 뭐 저 옛날에 격투 경기를 해보면은 네. 해봤는데 저 경기 때 사실 떨리고 그런 게 없어요. 예. 무조건 상대를 이기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먼저 블루 코너의 김시원 선수입니다. 자 정찬성 선수가 지금 바로 김시원 선수 뒤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데뷔전에 네. 관중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선수들한테 좋은 경험이 있었을 건데 네. 아쉽습니다. 두 선수에게는 정말 그런 만큼 더욱더 잊지 못할 그런 데뷔전이 되고 있는 이번 1경기. 자 이어서 레드 코너에 임대용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두 선수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특기가 김시원 선수는 타격이고요. 임대용 선수는 레슬링과 주짓수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와, 완전히 상관이에요. 상관. 네. 더 완전 틀린 선수들. 예. 누가 먼저 타격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냐. 김시원 선수는 패가 없네요. 전승이네요. 3승 3패. 예. 네. 전승 선수네요. 자 이번 경기는 박병현 심판이 이번 경기를 관장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AFC 15 제 1경기로 오프닝 경기로 맞붙는 두 선수. 자 김시원과 임대웅과 김시원 1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칠지 앞선 컨트롤해주면서 김시원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자 임대웅. 아 지금 두 선수 만만치 않아요. 라이거킥 시도 임대웅. 자 두 선수 케이지 중앙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라이거킥 나가려고 하다가 살짝 빠졌어요 임대웅. 자 이번 경기는 5분 2라운드로 치러집니다. 라이거킥 맞지 않습니다. 임대웅. 아 지금 프론트킥 김시원 시도해봤어요. 자 라이트훅 맞추지 못합니다. 아 프론트킥 아 지금 위험했어요. 레프트 일단은 김시원의 레프트가 살짝 적중했습니다. 레그킥 임대훈 안 넘어졌어요. 레슬링 안 끌고 내려갑니다. 네, 자 두 선수 모두 지금 그라운드 갈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론트킥 떠다주는 임대훈. 자 김시원 앞선 컨트롤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데뷔전이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자 임대훈. 자 지금 레그킥 시도. 자 두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1라운드 탐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탐색전. 자 킥 아, 레프트 임대훈. 임대웅이 압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사이드로. 예. 예. 자, 조금 초반보다는 거리가 좁혀졌죠? 좁혀졌습니다. 네. 네 레그킥 시도 임대웅. 김시원 선수가 신장에서 약간 위에 있다고 생각했는지 네. 프론트킥을 조금 자주 쓰네요. 자, 원투 들어갑니다. 임대웅. 마지막 일단 허공을 하릅니다. 자, 레프트 들어갔어요. 김시원.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네. 오케이. 네. 자, 지금 헤드킥 시도 김시원. 자, 라이트가 들어갔어요. 김시원. 자, 두 선수 맞붙었습니다. 자 케이지 코너로 몰았습니다. 김시원. 김시원 선수가 지금 반대편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임대웅 선수는 레슬링 주짓수가 특기인데 지금 반대편 타격가인 김시원 선수가 압박이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좀 겨드랑이 낀 상태고요. 아, 두 선수 정말 1라운드부터 아주 멋진 타격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아빠. 지금 케이지의 두 선수가 지금 자 강한 압박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자 김시원 양쪽 겨드랑이 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테이크다운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 레슬링과 주짓수가 장기인 임대웅이거든요. 자, 지금 케이지 코너로 몰렸습니다. 임대웅. 자,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김시현 선수도 레슬링과 주짓수를 안 하고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장신에서 나오는 압박감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니킥 같은 거는 정말 까다롭거든요. 예. 임대웅 선수가 더 거리를 못 좁히는 거예요. 니킥이 올라오기 때문에 김시현 선수가 지금 계속 데뷔전에서 중앙에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밑에서 날아오는 니킥은 굉장히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레프트 김시원. 아 레프트. 자 지금 적중했습니다. 아 임대웅. 아 지금 반대로 살짝 들어갔어요. 있는 것 같은데요. 후두부 쪽으로 약간 걸리면서 네. 무릎을 살짝 꿇었습니다. 자 들어갔던 말트 김시원. 네. 자 지금 임대웅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킥을 주고 싶지만 임대웅 선수의 예. 킥이 약간 짧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스가 나는 거거든요. 김시원 선수 지금 정석적인 입식킥 여기 주먹이죠. 주먹 원투 예. 투 원투 투. 지금 임대웅 선수가 킥을 맞추기에는 김시원 선수의 리치가 너무 길어요. 맞아요. 예. 예. 자 김시원 라이트 들어갔어요.
자, 계속해서 김시원의 네, 펀치가 꽂히고 있습니다. 네, 왼쪽 버디는 꼈고요. 자, 이제 1라운드도 2분 안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두 선수 다시 엉켜 붙었습니다. 아, 두 선수 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1라운드부터. 자,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듯한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1라운드 남은 시간은 1분 30초. 지금 김시현 선수가 약간 여유를 가지고 위에서 네. 보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가 오늘 데뷔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라이트 임대웅. 와, 자, 펀치킥 또 호자주는 김시원 역시. 자, 지금 펀치가 계속해서 꽂히고 있습니다. 자, 데미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임대웅. 임대웅 선수 거리 좁혀야 돼요. 네. 안 김주석 거리 리치가 크기 때문에 거리 저 거리는 지금 김시원 선수의 거리입니다 지금. 예. 자, 김시원 선수가 175cm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장이 더 자 5cm가 임대웅보다는 좀 큽니다. 자, 1라운드 이제 남은 시간은 55초. 아, 못 들어가요. 예. 임대웅 선수가. 자, KG 주방에서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예. 임대웅 선수가 좀 방향을 좀 다양하게 움직여야 될 거예요. 네. 자, 들어왔든 말든 자 원투 두 선수만 붙었습니다.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김시원. 자, 지금 임대웅이 일단 맞불 작전을 한번 놔봤는데요. 자, 임대웅 선수 지금 코 쪽에 살짝 지금 붉어져 있습니다. 자, 레프트 다시 꽂혔고 임시원. 자, 라이트 들어가는 임대웅. 다시 두 선수가 엉켜 붙었습니다. 지금 임대웅 선수 세컨에서 계속 압박하고 거리 좁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김준호 선수 리치가 크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잡았거든요. 왜 오른손 꼈습니다. 그렇죠. 다리. 자, 왼쪽 다리 잘 탄. 바로 위치. 자, 테이크다운 시도. 자, 외쳐놨고 김시원 선수가 지금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풀마운트. 자, 차근차근 잡고 있어요. 자, 김시원 아, 풀마운트. 자, 이렇게 1라운드가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라이트급 자, 1경기 김시원과 임대웅, 아, 임대웅과 김시원 경기에 아, 이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두 선수 사실 뭐 데뷔전이기 때문에 뭐 1라운드에 대한 이 선수들의 어떤 그런 기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떨리기 때문에. 네. 지금 1라운드 끝나고 양쪽 세컨에서 분명히 장점 변경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예, 임대웅 선수 쪽에서는 거리 좁혀야 된다. 김시원 쪽에서는 거리 확보하면서 원투 기본적인 킥 차고 지금 킥도 지금 잘 올라오거든. 니킥이 올라오니까 임동수 거리를 잡힐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아... 신체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김시현 선수의 타격이 좋기 때문에 네. 임대용 선수가 약간 안으로 파고들면서 펀치를 크게 날리고 있는데요. 이 데뷔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펀치 모션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클린치 상황을 자꾸 가게 돼요. 엉키는 예. 거죠. 이 거리를 못 잡고 자꾸 엉키게 되면 또 그게 또 체력 소모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정찬성 선수도 지금 세컨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정찬성 선수에게도 누구나 데뷔전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바로 이런 선수들의 그런 떨리는 데뷔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스타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자, 이제 2라운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시원과 임대웅. 자, 5분 주어지는 2라운드가 출발했습니다. 김시원 선수 스텝이 아주 좋아요. 네. 백스텝도 아주 자유롭고. 자, 임대웅 선수는 2라운드에 조금은 작전을 바꾼 것 같습니다. 라이트 꽂히지 않습니다. 레프트 확실히 1라운드도 거리가 좀 좁아지고 있어요. 임대웅 선수 계속 조금씩 합병 있거든요. 예, 자, 조금 거리를 짧게 잡고 싸우는 선수들. 라이트 꽂혔습니다. 아, 임대웅 지금 데미지가 있겠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 들어가다가 임대웅 선수가 네. 맞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라이트 계속 김시원. 맞아요. 계속 네. 왼손이 왼손에 걸리고 있어요. 들어올 때마다 안 보고 들어가면 안 되고 턱을 숙이고 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분명히 임대웅 선수가 조금은 데미지를 입은 상황. 라이트 다시 한번 꽂힙니다. 임시원. 아, 김시원 선수의 이 펀치가 정말 송곳 같습니다. 지금 임대웅 선수, 김시원 선수의 그 오른손 주먹에 많이 맞았어요 지금. 네. 네. 아, 지금 얼굴이 상당히 붉어진 임대웅 선수. 좀 더 가드를 견고하게 하고 들어가면 어떨까 싶었는데요. 다시 한번 레프트. 자, 바디킥 김시원. 지금 김시원 선수는 타격에 자신감이 붙었어요. 네. 네. 아, 김대웅 선수 반면에 김시원의 얼굴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1라운드 끝나고 김시원 선수가 확실히 뭔가 느낀 것 같아요 지금. 네. 앞, 지금 지금 랩트 다시 한번 꽂힙니다. 많이 맞았어요. 양쪽 눈이 네. 지금 바디샷 깨졌거든요. 앞선. 아, 오늘 김시원 선수가 뭐 데뷔전답지 않게 상당히 노련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지막 임대웅 선수의 이 패기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리치가 길고 백스텝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백스텝으로 다 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 꽂히는 김시원의 펀치. 정말 얼음 선곡 같습니다. 아, 김시원 선수 플라이니까지 맞았거든요 임대웅 선수가. 네. 지금 레프트 임대웅.
자, 이제 한 3분 정도 남아 있는 2라운드. 아, 좋습니다. 자, 원투. 일단 시도해 봤던 임대웅. 자,부터 케이지를 붙었어요. 자, 임대웅이 케이지를 봅니다. 자, 허리 감싸고 자. 니치고. 예. 좋습니다. 다시 니치고 테이크다운 유도할 거예요. 예. 자, 두 선수 모두 어제 개최랑 현장에서는 아주 화끈한 경기를 펼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이야기답게 아주 뜨거운 경기를 1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니 또 들어갔어요. 지금. 네. 와. 자, 2분 30여초 남은 2라운드. 자, 이제 두 선수. 임대웅 선수가 네.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지금 2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조금 있으면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예. 마음이 임대웅 선수 겁니다. 가드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자, 원투 임대웅 들어갑니다. 아, 김시호 맞았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어퍼시고. 아, 중지한다. 아, 임대웅 들어갑니다. 아직 경기 몰라요. 남은 시간 2분요. 자, 원투 두 선수 KG 중앙에서 힘차게 맞붙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라이트 시도 임대웅. 임대웅 급해졌어요, 지금요. 아, 지금 임대웅 약간 체력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 그쵸. 주먹이 커지면 네. 그 전에 맞으면 좋은데. 자, 라이트 맞췄습니다. 임대웅 다시 한번 라이트. 아, 김시원의 안면에 꽂힙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 아, 지금 살짝 분위기는 바뀌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한 방이라는 게 체력이 네. 빠지기 전에 맞아야 되거든요. 예. 자, 이제 2부 2라운드 남은 시간은 1분 43초. 김시원 선수가 임대웅 선수의 준비를 많이 하고 테이크다운 절 통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지금 임대웅 선수가 부담해서 다리를 걸고 있는데 네. 김시원 선수가 넘어가질 않아요. 지금 임대웅 선수 입장에서는 클린치보다는 예. 빨리 뛰어내고 타격을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못 넘기거든요. 지금 넘길 수가 없는 지금 뭐 김준수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네. 클린치를 해봐야 시간만 가고 의미가 없죠. 자, 레프트 김시원. 자, 임대웅이 안면에 계속 꽂히고 있습니다. 라이트. 자, 일단 빠져나옵니다. 김시원. 자, 이제 1분여가 남아있는 2라운드입니다. 자, 뭔가 두 선수 좀 더 확실한 그런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지금 김시원 선수는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네. 김대호 선수는 지금 좀 급해졌어요. 다 급해졌습니다. 자, 앞쪽에서 일단은 머리를 잡아봤던 임대웅인데요. 아, 지금 임대웅 연타 들어갑니다. 임대웅 어떻게 못했습니다. 케이지 중앙인데요. 자, 일단은 빠져 나왔습니다. 임대웅 지금 임시원 김시원 좀 충격이 있습니다. 사실. 네. 아, 두 선수 아직 경기 모르겠습니다. 테이터 시도 김시원 성공합니다. 자, 원그립 사이 잡았습니다. 네. 임대웅 선수 초반에 압박하고 있는 김시원. 힘이 있었을 때 저런 콤비네이션이 나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자, 계속해서 파운딩 김시원. 자, 사이 잡고 자 하나 원클 잡고 자 차곡차곡 지금 점수를 쌓고 있는 김시원입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임대웅. 자, 이제 남은 시간은 20여 초.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피시의 선수들. 자, 두 선수 정말 1경기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김시원과 임대웅. 아, 엄청난 경기. 자, 남은 시간 10여 초. 자, 여기서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김시원과 임대웅, 임대웅과 아, 김시원. 자, 이렇게 해서 두 선수의 오늘 AFC 15 1경기 라이트급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 김시원 프런트 니킥. 자, 이게 지금 선수들이 데뷔전이지 않습니까? 네. 두 경기 물론 기억이 남을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두 경기 두 선수들의 경기가 네. 데뷔전인데 5분 2라운드 화끈하게 싸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임대웅 선수가 그 1라운드 콤비네이션이 1라운드에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체력 네. 좋았을 때 조금 다 떨어진 데가 왔기 때문에 예. 좀 김준호 충격이 덜했어요. 예. 자, 두 선수 모두 자 이제 이 경기는 판정으로 가게 됐는데 정말 두 선수 모두 떨리는 첫 경기 데뷔 무대였거든요. 정말 화끈한 경기를 펼쳤던 이 두 선수인데 자 사실 이 지금 AFC 이 MMA 라이트급 챔피언이 공석이거든요. 자, 어떤 선수가 이번 경기의 승자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배신 박우철 20대 18 블루. 아, 김시원이 한번 받았습니다. 배신 20대 18 블루. 배신 백정원 다시 한번 김시원 블루. 김시원 블루. 자, 김시원 선수의 심판 선생님들이 예. 1라운드에 점수를 많이 준 거예요. 2라운드에 네. 비슷했거든요. 1라운드에 김시원이 붙기 때문에 지금 3점 판정이 났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경기 라이트급 1경기 오프닝 경기에서는 블루코너 김시원 선수가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두 선수 감질이 이렇게 큰 무대에서 데뷔전을 잘 치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멋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재밌었어요. 이거부터. 네.
자, 1경기의 시상은 루시드 프로모의 김병수 대표, 그리고 메달과 피켓은 가수 구원 씨가 지금 시상을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한 김시원 선수인데, 사실 데뷔전 승리는 두 명 중에 한 선수만 가질 수가 있잖아요. 정말 오늘 김시원 선수는 얼마나 기쁠까요? 저 느낌은 아마 이 케이지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모를 겁니다. 아마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 느낌을 아실 텐데, 데뷔전을 끝낸 느낌은 좀 어떻습니까, 선수들이? 저는 데뷔전 때 네. 밥샵이랑 싸웠거든요. 아, 밥샵이요? 네, 경기 끝나고 살아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김민수 아, 해설위원께서는 네. 너무 큰 산들과 싸웠기 때문에 네. 이게 데뷔전인지 뭔지. 그냥 산이 아니라 정말 에베레스트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데뷔전을 어떠셨습니까, 느낌이? 바로 끝나고. 그냥 네.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그냥 프로로 했어요. 정강이 보호대도 없이 네. 정강이에서 피가 철철 나고 아. 뭐 하루에 두 번을 싸웠죠. 아니 옛날에는 그 정강이 보호대 안 했죠, 아마추어도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그 개념 자체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경기할 때는 정강이 보호대 없이 싸우는 거였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냥 프로 경기를 하루에 두 번 했습니다. 그냥. 네. 코가 찢어지고 정강이가 패이고 예. 자, 이 코리안 좀비 MMA 정찬성 관장이 김시원 선수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고요. 자, 이렇게 해서 AFC 15 1경기가 끝이 났고, 자, 이제 2경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입식 룰로 치러집니다. 3분 3라운드 경기, 52kg 스트로크급 경기고요. 이 도은지 선수와 박서린 선수가 맞붙겠습니다. 자, 먼저 김해 소룡체육관 소속의 탱크 도은지 선수가 입장을 하겠습니다. 도은지 선수는 닉네임이 탱크예요. 네. 제가 영상을 봤는데 축구관 탱크처럼 갑니다. 예. 이번에도 탱크처럼 갈 수 있을지. 돌진이에요, 돌진? 아예? 돌진이라고. 돌진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예? 네, 초반 화력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군요. 약간 중반 이후에는 약간 지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간에 얼마나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좀 차분하게 좀 경기 스타일을 바꿨을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어저께 그 개최할 때 보러 갔었는데 저는 그 세컨으로 오신 선수의 동생들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개최하길래 선수구나 이제 그때 한 거예요. 그 보니까 여자 경기가 있더라고요. 네. 자, 도은희 선수는 2001년생이기 때문에 만으로 19살이고요. 사실 뭐 지금부터가 또 중요한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신장은 160cm. 오늘 AFC 15에서 스트로크 경기를 펼칩니다. 자, 이제 도은지 선수를 상대할 선수는 레드 코너 이 인천 대한체육관 소속의 박서린 선수가 입장을 하겠습니다. 박서린 선수는 여자 선수 치고는 그래도 나이가 어리지만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아마추어와 프로 경기를 많이 치렀고요. 네. 지금 프로 단체 한 프로 단체의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 무에타이에서는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박서린 선수인데요. 자, 1999년생, 그러니까 21살이 되겠습니다. 이 도은지 선수보다는 두 살 언니입니다. 자, 오늘 박서린 선수, 도은지 선수를 맞아서 자, 과연 어떤 모습을 펼칠지. 사실 저는 오늘 이 도은지와 박서린 선수의 경기가 좀 기대가 됩니다. 박서린 선수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뭐 선수와 지도자 간의 신뢰, 튼튼한, 단단한 신뢰를 바탕으로 굉장히 성실한 선수예요. 네. 성실하고 또 링이 아닌 밖에 나와서는 엄청 착한 여성. 네. 2경기 여자부. 자, 하지만 케이지 위에 올라가면은 정말 돌변하는 선수들. 신장 160cm. 이제 도은지 선수와 박서린 선수가 케이지 위에 지금 두 선수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핑크 도은지. 네, 블루 코너 도은지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김해 소룡체육관 소속의 탱크 도은지 선수입니다. 신장 163cm. 체중 52kg. 8.45kg. 인천 대한체육관 소속 김박서민. 네, 레드 코너 인천 대한체육관 소속의 박서린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두 선수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도은지 선수의 주특기는 카운터고요. 그리고 박서린 선수의 주특기는 킥입니다.
박서린 선수는 이제 킥 중에서 제가 봤던 경기 중에서는 딥킥이라고 네. 이제 안으로 복부 쪽으로 빠르게 찌르는 그런 킥이 주요했거든요. 예. 네. 박서린 선수의 기술과 도운지 선수의 기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진 심판이 AFC 15 2경기 출발을 알립니다. 입식 룰 스트로크급 경기 3분 3라운드로 치러지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과 동시에 지금 도운지 탱크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펀치 한타. 지금 컨비네이션. 도운지 바로 이게 탱크군요. 야. 네. 지금 계속 들어가요. 지금 이 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지금 채 20초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저렇게 앞으로 다리 움직이면서 치는 킥, 치는 펀치를 뭐라고 하죠? 다리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 돌진하면서 치는 펀치를 앞으로 돌진하면서 한 발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킥.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지금 봐봐 지금 한 거 돌진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 저 원스텝으로 그냥 걸어가면서 미드 킥을 차는 겁니다. 야, 정말 두 선수 정확하게 킥 밸런스를 갖춰놓지 않고 그냥 돌진하면서 차는 킥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체력이 있을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킥입니다. 저거. 네. 근데 자, 나중에 체력이 도운지. 빠지게 되면 저런 킥들은 이제 흘러가는 킥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초반 화력에서 나오는 저런 킥들을 박서린 선수가 아마 그래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잘 받아낼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게 박서린 선수는 정확한 타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박서린 차곡차곡 지금 펀치를 꽂는 그런 그렇죠. 느낌인데요. 네. 들어왔어요. 지금 포인트를 보시면은 박서린 선수의 주먹하고 킥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초반 화력은 제 예상으로 좀 꺼진 것 같은데 지금. 예. 그러니까 좀 꺼졌어요. 탱크가 아니에요. 지금 다시 나왔어요. 탱크가 나왔어. 걸렸어. 자, 도운지 밀고 들어갑니다. AFC 15에서는 유일한 여성부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서린 선수는 이런 큰 경기에 많이 올라섰습니다. 예. 네. 박서린 선수 보고 탁탁탁 치는데요. 지금. 그렇죠. 예. 남자 선수들하고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하고 있는. 네. 그렇죠. 자, 지금 바디킥 일단 도운지 오른손 가드 딱 올리고 왼손으로 툭툭 치고 있어요. 네. 자, 기본적으로 한번 니킥으로 공수해봤습니다. 킥도 다 걷어내고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네. 네. 보고 있는 거예요. 거리를 잡고 있습니다. 박서린 선수. 그렇죠. 라이트 꽂혔습니다. 자, 레프트 라이트 박서린. 흔들립니다. 자, 지금 데미지를 도운지에게 주고 있습니다. 박서린. 지금 도운지 선수 안면이 많이 비고 있거든요. 네. 자, 두 선수 상당히 거리를 짧게 잡고 경기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빨갛게 올라왔어요. 도운지 선수. 네. 바디킥. 네. 레그킥. 자, 도운지. 지금 오른쪽 안면 정타 허용했습니다. 바디킥. 도운지. 계속 들어갑니다. 도운지 왼발 도운지 왼발 킥이 다 박서린 킥 선수 가드에 막히고 있어요. 예. 예. 아, 이 도운지 선수는요. 이 맞으면서도 계속 들어가요. 킥이 나가는 빈도는 좋은데 네. 주먹이 두 선수 지금 맞붙었습니다. 도운지 선수는 이제 주먹을 좀 더 포인트 정확하게 좀 칠 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1라운드 거의 끝나기 직전입니다. 자, 박서린과 도운지 케이지 중앙에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제 도훈지 선수 보니까 이제 원투하고 기본적으로 킥 차는 거 왼발 킥. 네. 근데 박서린 선수 저기 오른발 팔에 다 걸리고 있어요. 예. 이게 탱크의 에너지가 네. 소진이 좀 됐습니다. 맨 처음에. 예. 제 AFC 15 대회 부재가 미녀와 야수 아닌가요? 아, 부재는 이제 미녀와 야수로서. 네. 자, 이 여성 미녀들이 경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죠. 나와서 유일한 미녀들. 네. 미녀들의 싸움. 자, 미녀와 야수 중에 미녀는 단 두 명이고요. 아, 그렇죠. 야수는 뭐 상당히 많습니다. 12명. 자, 도운지 선수와 박서린 선수 1라운드 3분의 경기가 끝이 났고요. 자, 스트로크 경기 치러지고 있고 EF15에서는 유일한 여성부 입식 룰로 치러지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뭐 오늘 7개의 경기가 저희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 어떤 경기도 정말 눈에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네, 힘들어요. 카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또 요거도 먹거든요, 지금 제가. 네. 도운지 선수는 지금 김해에서 왔거든요. 네. 멀리서까지 어렵게 왔는데 좋은 결과를 좀 보여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2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글러브 터치 이후에 2라운드 출발. 자, 역시 두 선수 거리 상당히 짧게 잡고. 자, 2라운드 초반에도 상당히 뜨겁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두 선수. 레그킥 다시 한번 펀치 러쉬 박서린 다시 한번 원투 박서린
자, 도은지도 응수합니다. 자, 킥이 한번 맞붙었고요. 아, 아 지금 레프트 꽂혔습니다. 아 박수 계속 맞아, 들어가요. 많이 맞고 있어요 지금요. 아 도은지 지금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레거 킥 도은지. 도은지 선수 지금 안면이 많이 비고 있기 때문에 네. 연타를 허용하게 되거든요. 자 러킥 시동 실패. 도은지. 킥은 많이 자 일단은 맞췄습니다. 자 둔탁한 소리가 한번 났습니다. 초반과 같은 그 화력에서 나오는 킥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예. 자 확실히 1라운드보다는 좀 체력적인 그런 예. 부담이 있는 2라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2라운드도 이제 1분이 지나고 있고요. 자 두 선수 좀 글쎄요 좀 몸의 움직임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에요. 저희 링에 올라 저희 올라 케이지 올라갔잖아요. 네. 이 3분 이게 하고 있는 것도 대단한 선수들이 여자들이요. 아, 예. 저 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 이 케이지나 링에 올라가면은 정말 시간이 아 지금 됐습니다. 같이 연타 들어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박서린. 자, 도은지 위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코에서는 출혈이 있는데요, 도은지. 아, 그런가. 자, 방금 전 펀치로서 지금 약간 출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은지. 코에 정확 코에 한 두 대 들어갔어요, 지금 구축에. 네. 예. 자, 순식간에 들어갔어요. 자, 도은지. 자 지금 펀치 이후에 한번 킥을 시도해봤던 도은지였는데요. 자 이제 2라운드 1분여 남아있습니다. 레그킥 시도해보고 있는 도은지. 자 바디킥 아 지금 쓰러졌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슬립인 것 같습니다. 킥 캐치 후 주먹에 다운이 됐기 때문에 네. 그냥 무효 다운으로 박서린 선수가 지도를 한번 받네요. 줄 수 있는 상황이 맞나요? 뭐 캐치를 한 후에 캐치를 놓는 동시에 타격을 주면 괜찮은데 네. 캐치 후에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아. 타격을 줬기 때문에 네. 지도를 준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경기 재개. 자 펀치러시 박서린. 자 도은지는 킥으로 응수합니다. 자 미드킥 시도 도은지. 자 도은지 아, 미드킥. 좋습니다. 자 펀치 계속 들어가며 도은지. 아, 자 바디킥. 자 그리고 펀치. 도은지 선수 밀어붙이는 힘은 확실히 좋아요. 네. 자 러킥 시도 박서린. 2라운드 거의 끝나기 직전입니다. 자 레그킥. 아 도은지 들어가다가 하나 맞았어요 카운터. 앞면이 비니까 예. 큰 주먹은 허용을 하거든요. 자 원투 박서린. 다시 한번 원투 도은지. 자 러킹. 아, 도은지 선수. 자 계속 맞추는 도은지입니다. 자 미드킥. 일단 잠깐 경기 중단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성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2라운드 종료. 네. 오늘 경기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안개 속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마지막 밀고 당기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네. 지금 그래도 저기 도은지 선수가 발이 올라가면은 박세현 선수가 바로 주먹으로 받아치고 있어요. 계속. 예. 본신을 다해 싸우는 도은지 선수. 사실 이번 경기가 도은지 선수는 아. 프로 경기에서는 데뷔전이고요. 멋진 경기를 기대하면서. 자 박세현 선수는 세계 프로 킥복싱 무에타이 챔피언을 지낸 선수. 자 두 선수의 대결 정말 이 오늘 여성부 입식 룰러 치러지는 3분 3라운드 경기인데. 정말 2라운드까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두 선수도 엄청 오래 기다렸거든요. 네. 매치가 된 이후. 예. 사실 선수들이 이 경기가 잡히고 나면은 좀 설레겠죠. 이 그렇죠. 마음이 네. 얼마나 이 경기를 기다려왔겠습니까. 코로나로 연기가 되면서 네. 많이 불씨가 계속 꺼졌다가 다시 살았다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두 선수의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펀치 러시 초반에 한번 뿜어져 봤습니다. 역시 두 선수 오늘 뭐 아주 선수 화끈한 회복은, 경기 펼치고 있어요. 회복은 빨라요. 네. 자 박서린 아 펀치 들어갔습니다. 레프트 꽂혔습니다 앞면에. 자, 앞선 도은지. 일단 바디 노려봤던 박서린. 자 들어갔던 말듯 일단은 미드킥 아 오른쪽 라이트 꽂혔습니다. 박서린. 주먹. 자 박서린 펀치 계속 들어가요. 자 도은지도 들어갑니다.
자, 키그에 펀치 섞어주는 도운지. 아, 바드킥 이번엔 좀 들어갔습니다. 박서린에게. 자, 레이거킥 한 차례 맞붙었고요. 자, 도운지가 박서린을 뜨거운 눈빛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오른쪽에 라이트 들어갔어요. 라이트가 지금 계속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레프트 다시 한번 바디킥. 자, 이제 2분여가 남아있는 오늘 경기 3라운드. 어? 아, 도운지. 자, 지금 펀치러쉬. 자, 일단 박서린 빠져나왔습니다. 도운지 선수 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네. 사실 돌수 많이 맞았거든요, 박 선수한테. 네. 근데 지금 계속 버티고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앞면 맷집이 엄청 좋은 거거든요, 저기. 자, 라이트 박서린. 자, 이제 1분 30몇 초가 남은 3라운드. 자, 도운지 들어가면서 박서린을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자, 클린치 띄워주는. 1분 조금 더 넘게 남았거든요. 네, 이진 심판. 이 지금 1분 동안 경기 잘한 선수가 이겼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요. 사실. 네. 박서린 선수는 한 단체의 챔피언인데, 그래서 예. 챔피언의 자존심이 있을 겁니다. 그 자존심을 지켜야 될 텐데요. 자, 도운지 이제 남은 시간은 1분요. 자, 지금 탱크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탱크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운지 타임인가요? 네. 자, 도운지 펀치러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박서린 지금 코너로 몰렸습니다. 자, 라이트 꽂혔고요. 도운지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네. 계속. 자, 두 선수 이제 1분이 남아 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아, 모든 것을 쏟아낼 그런 기세입니다. 박서린 선수 몸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 도운지 계속 꽂고 있어요, 박서린에게. 도운지 선수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젖먹더님까지 모두 짜내고 있는 박서린과 도운지. 제가 봤던 자, 영상보다는 약간 체력이 좋아졌네요. 네.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 두 선수 뭐 3라운드까지 움직임이 뭐 둔해지지 않고요. 네. 어, 반대, 반대, 이번에 다시 박서린 선수가 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라운드 때 박서린 선수가 많이 타격을 허용했는데요. 네. 아, 정말 두 선수 다시 모든 것을 짜내고 있네요.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 경기. 이제 20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엄청 힘들 거예요, 지금 선수들. 네. 예. 사실 지금 뭐 다리도 힘이 풀리고요. 그런 시기인데. 자, 정말 두 선수 마지막까지 네, 모든 것을 쏟아붓고 야, 3라운드가 종료가 됐습니다. 심판 선생님들 좀 머리 아플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입식 룰로 치러졌던 여성부 스트로크 경기 도은지와 박서린 선수와의 대결인데 오늘 정말 레프리 분들이 판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 두 선수 정말 막상막하의 경기를 펼쳤는데 어떤 판정이 나올지 뭐 승부는 또 승부니까요. 네. 도훈 선수 탱크처럼 한 것 같아요. 좀 네. 밀어붙이는 게 경기가 나중에 노탱크. 예. 네. 정말 뭐 이런 상황에서는 탱크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죠. 막고 숙이고 막고 숙이고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네. 자, 하지만 오늘 박서린 선수 정말 무에타이 챔피언의 그런 위엄을 도훈지에게 보여주면서 이 물러나서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의 정말 이 펀치 러시가 정말 오늘 이 두 선수의 맞붙음인데 도훈지 선수도 많이 맞았는데 네. 저는 경기 중반 이후에는 박서린 네. 선수가 좀 우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도훈지 선수가 좀 오래가는 탱크였어요. 네. 네.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판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두 선수 막상막하에 아주 팽팽한 그런 승부를 펼쳤는데 연장이 있나요 혹시? 아, 오늘 이번 경기는 연장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판정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오늘 유양래와 면연금병 경기는 연장이 있습니다. 1라운드. 네. 하지만 이 경기는 네, 입식 룰로 그냥 3라운드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도은지 선수 자신감을 아, 지금 손 하나 네. 올리고 있어요. 자,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29-29 동점, 동점이 나와요. 29-30 레드. 아, 박서린 선수가 28-30 레드. 2-0으로 레드 코너 2-0. 박서린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드 코너 박서린 선수가 여성부 입식 이 경기의 승자가 됐습니다. 심판 선생님들이 정확한 그 맞은 타점만 보고 점수를 준 거죠. 네, 맞습니다. 예. AFC 심판분들은 그러니까 어그리시브도 좋은데 네. 그래도 정확한 클린히트 타격이 깨끗하게 맞아요. 들어가는 네. 걸 좀 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배점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사실은 맞기는 많이 맞았어요 은지 선수가. 근데 예. 이제 압박이나 이런 것도 봤을 때는 또 그림상 이제 우리가 이제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왜 이겼지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정확히 보면 맞긴 많이 맞은 사람이 네.
때린 사람이 이게 된 거죠. 결국. 뭐 얼굴도 네네. 지금 보시면은 박준호 선수가 좀 더 깨끗하죠. 네네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레드 코너 박서린 선수가 판정승으로 도훈지 선수를 잠재우고 여성부 입식 경기에서 스트로크 경기에서 승자가 됐습니다. 박서린 선수는 지금 세계 프로 킥복싱 무에타이 챔피언을 지냈는데 오늘 AFC 15 이 경기에서 여성부 입식 경기에서 스트로크 승자가 되면서 이 AFC에서는 또 한 명의 또 이 자라나는 그런 이 스타를 미리 만나보는 그런 순서도 되고 있습니다. 박서린 선수는 지금 AFC에서 지금 두 번째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네네. 지금 오늘로서 21살이고요. 네. 자, 앞으로도 계속 AFC 무대에 올라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도훈지 선수는 뭐 잘 싸웠지만은 박서린 선수의 그런 깨끗한 그런 펀치와 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좀 더 밸런스와 이 정확한 타격을 네. 보완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어질 경기는 AFC 15 3경기입니다. 라이트급 경기고요. 장근영 선수와 박승현 선수가 맞붙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경기예요. 자, 먼저 블루 코너에 장근영 선수가 입장합니다. MMA 스토리 소속의 장근영 선수 1994년생이고요. 신장이 182cm. 자, 오늘 라이트급에서 박승현 선수를 맞이하는 장근영 선수인데 이 선수도 정말 장점이 많은 선수예요. 지금 세미프로네요. 세미프로에서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올라와 있는데 네. 태극과 그럼도가 모두 자신 있다. 네. 그 어저께 인터뷰에서도 제가 지금 물어봤어요. 어때요? 어떻게 자기 모든 경기가 준비가 다 됐고 네. 꼭 내일 좋은 경기 보여주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우리 장교생 경기를 보면은 뭐 어제 말한 게 준비가 얼마큼 됐는지 오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뭐 현재 AFC MMA 라이트급 챔피언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AFC 입장에서도 이 라이트급의 챔피언을 가리기 위한 그런 옥석 고르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 만큼 이런 선수들이 또 많이 성장을 또 무럭무럭 해줘야 됩니다. 사실 장근영 선수는 이 박승현 선수를 맞아서 좀 오퍼를 갑작스럽게 받았다고 해요. 아, 네. 자, 하지만 박승현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박승현 선수를 상대하는 장근영 선수의 입장이었고, 자, 이에 맞서는 레드 코너 괴력의 사나이 이 박승현 선수가 입장을 하겠습니다. 박승현 선수 대단해요. 제가 한번 그 너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같이 한번 출연됐었는데 체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네. 격투기 그 뭐라고 좀 뭐 빠돌이라고 하나요? 빠돌이? 어마어마합니다. 오타쿠? 네, 옥타쿠. 네, 뭐 격투기 오타쿠라고 해요. K1 네. 지금 92년생인데 네. 옛날 경기 다 기억하고 저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마어마하게 지식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 격투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원래는 네. 컴퓨터 전공으로 이 선수가 특이한 그런 경력이 있는데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아 맞아요 맞아요. 이 프로게이머 출신이에요. 네, 프로게임, 네, 네. 네. 격투기가 너무 좋아서 격투기를 네. 했다고 시작했다고 해요. 정말 이 대한민국 격투기 선수 중에 프로게이머 출신이 아마 거의 유일할 겁니다. 아, 네. 이 괴력의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데 괴력이 네. 어떤 식의 체력도 어마어마 좋고 힘도 좋고 네. 맷집도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이 팀 스턴건이 김정현 관장이 지휘관을 잡고 있는데 네. 김정현 선수도 인정을 했다고 해요. 네. 제가 네. 이 선수를 체력 운동을 남산에서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남산에서요? 마스크, 네,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네. 끝까지 제가 성공했어요. 이 선수는 남은 선수 되게 힘들었는데 이 선수 끝까지 성공했습니다. 아, 정말 괴력의 사나이가 그냥 붙여진 별명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별명은 정진맨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좀 성실한 그런 의미가 있겠죠. 아마 김동현 관장이 붙여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2cm. 엄청 무섭게 갈 거예요. 아 그렇군요. 히어로즈 엔젤스 히어로즈 경기에서 한번 봤는데 네. 엄청 딱딱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히어로즈? 강한 모습이 있었어요. 아 네 맞아요. 예. 예. 자 AFC 15에서 데뷔전을 갖게 된 장근영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승현 선수는 철갑. 네. 철갑 빠지고요. 철갑.
헤비급 선수들한테 바디를 맞고 버티는. 예, 박승현. 그걸로 유명해. 아, 그렇죠. 예, 예. 약간 이상수 관장을 보는 듯한 그런 매치기네요. 작은 이상수 관장이야. 아, 작은 네, 이상수 관장. 이상, 네. 네. 자, 두 선수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특기가 두 선수 모두 MMA로 되어 있네요. 신장이 박장근영 선수가 3cm가 조금 큽니다. 오늘 정말 괴력의 사나이 박승현. 정말 AFC 15를 통해서 프로 무대에는 데뷔하는 장근영. 아, 두 선수의 대결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많은 격투기 팬 여러분들도 아마 이 경기 누가 이길까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박승현 선수가 한 3-4개월 준비했어요, 이 경기를요. 네. 계속 밀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쉽다고 너무 즐겁다고 했거든요. 예. 오늘 끝까지 즐거울지. 자, 백정권 심판이 3경기 출발을 알렸습니다.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자, 5분 2라운드로 펼쳐지는 이번 경기입니다. 자, 장근영 블루 코너, 그리고 박승현 레드 코너입니다. 자, 레그킥 시도 장근영 다시 한번 레그킥. 아, 몰아가네요. 박기 선수가 네. 압박하고 있어요. 자, 박승현 자, 코너로 몰았습니다. 주먹이 자, 바디샷 리킥. 자, 박승현 자, 일단 케이지로 가운 이 가장자리로 끌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로. 자, 장근영 지금 초반에 체력을 많이 쓰는 기술들을 하고 있는데 저 정도 네. 저 정도 체력은 되겠죠? 그렇죠. 박승현 선수가. 자, 케이지 중앙에 두 선수 서 있습니다. 70개 선수면 체력이 엄청 좋지 않겠습니까? 자, 라이트 박승현. 자, 다시 한번 라이트. 라이트 꽂혔습니다. 다시 한번 워트. 네. 박승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케이지 중앙으로 끌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원투. 아, 계속해서 박승현 선수의 펀치가 들어가요. 장근영 선수 좀 더 디펜스에 좀 중심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장근영 마우스가 빠져 다시 들어갔어요. 마우스가 빠졌다가 예. 들어갔습니다. 다시. 자, 가드가 살짝 내려왔던 장근영. 자, 박승현. 아, 지금 원투. 라이트가 지금 가깝게 들어갑니다. 네. 자, 두 선수 케이지 중앙으로. 자, 박승현 부단한 움직임으로 지금 장근영을 압박해주고 있습니다. 자, 장근영 레드킥 응수하고 있습니다. 장근영 가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 장근영의 앞면이 지금 붉게 물들어져 있습니다. 라이트. 다시 한번 라이트 후. 박승현 선수가 이미 이제 타격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금. 네. 거리를 가깝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박승현도 지금 앞면에 살짝 지금 데미지가 쌓여 있습니다. 레프트 아, 장근영 살짝 들어가 봤습니다. 앞손. 지금 같은 라이트가 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자, 장근영 들어갑니다. 카프킥으로 네. 살짝 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카프킥 응수하고 있는 박승현이에요. 레프트. 요즘 MMA 선수들 보면 카프킥을 많이 차거든요. 그 네. 허벅지보다 그 정강이가 더 엄청 아프다고 해요. 정강이 뼈 두 개 중에서 두 개 종아리에 있는 뼈 두 개 중에서 얇은 게 이제 부러 자주 부러지거든요. 예. 자, 박승현 계속 들어가요. 코너로 네, 몰았습니다. 고개를, 아, 박승현 계속 펀치러시 이어주고 장근영, 있습니다. 장근영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렇죠. 하이킥. 아, 들어가는데요. 펀치러시. 자, 화이트 계속 들어갑니다. 박승현 계속 들어가네요. 파운드, 파운드 경기 끝이 납니다. TKO. 스탠딩 타격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승현 선수가 엄청난 타격으로 이번 경기를 끝냅니다. 사실 박승현 선수 계력에서 배 좀 맞아주고 하면 안 되나? 어? 또 시합 중간에 네. 맞으면은 또 아플 수도 있어. 그래, 그렇지. 대놓고 맞는 것보다는 예. 네. 상황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맞기는 쉽겠죠. 장근영 고개 좀 숙였으면 조금 더 끌 수 있었는데 예. 너무 오픈 데이터 있었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네. 네. 박승현 선수가 준비가 많이 된 사실 그런 그림의 경기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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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박승현 선수가 이 프로 게이머 출신이기도 하고요. 승부사 기질이 좀 있네요. 레드 코너 박승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이번 3경기 라이트급 경기는 레드 코너 박승현 선수가 TKO로 경기를 승리로 장식합니다. 자, 정말 박승현 선수 정말 괴력의 사나이라는 별명답게 엄청난 타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박승현 선수가 자신의 힘과 그리고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신감이 있는 자신감 것 같아요. 예. 네. 아, 지금도 보세요. 코너로 몰아넣고 계속 들어가요. 이게 실제로 박승현 선수를 보면은 네. 상당히 겸손해요. 네. 근데 저런 거 격투기 이제 경기하거나 스파링하거나 그다음에 물을 찌거나 움직일 때 보면은 이게 또 눈빛이 변해요. 완전 계력을 변하거든요. 예. 경기 수보다 유튜브 너튜브에 나온 숫자가 더 많겠지만 그렇죠. 네. 경기 수는 적어도 여유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또 오늘 AFC 15를 통해서 박승현 선수 자신의 능력을 팬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드렸고요.
자, 앞으로 너튜브와 뭐 이어서 또 AFC에서도 좋은 모습. 네. 사실 이 김동현 관장이 이 박승현 선수는 뭐 대한민국을 넘어서 좀 아시아 무대 또 세계 무대로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제자기도 네, 한다고 맞습니다, 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 선수가 또 이 상당히 꽤가 많고요. 머리도 상당히 스마트한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또 한 명의 대한민국의 그런 MMA에서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한번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더욱더 눈여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AFC가 또 사랑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요. 네. 본인이 이제 괴력과 네. 그리고 강철 바디로 유명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또 지키기 위해서 선수로서 자기 커리어도 지켜야 되겠지만 네. 그걸 지키기, 그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예. 자, 박승현 선수가 이 만 24살 때 이 AUFC 서울 대회에서 직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오늘 AFC 15를 통해서도 인생이 또 한번 바뀔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명의 스타가 탄생했던 순간 박승현 선수를 만나 보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질 경기는 4경기입니다. 라이트컵 경기고요. 5분 2라운드로 치러지는 경기입니다. 이 김경록 선수와 오수환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맞붙겠습니다. 블루컨 김경록 선수 입장. 자, 먼저 블루커너 김경록 선수의 입장입니다. 부산 팀메드 소속의 김경록 선수입니다. 자, 부산 팀메드 이 라이트급에서는 이 옥내우 선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세컨으로 참가를 하고 있어요. 이 경기는 이제 엔젤스 파이팅에서 만든 엔젤스 히어로즈 리얼 서바이벌 네. 리얼 서바이벌의 우승자와 준우승자의 대결이죠. 네. 결승전에서는 오수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고 예. 지금 이 선수들은 네 번째 맞대결이거든요. 네. 그 이제 어저께 그 기자회견하는데 네 번째 맞대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 협회 AFC에서는 세 번째라고 하죠. 하나는 무슨 무효 경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공식 경기는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네, 네, 네. 네. 근데 자기들은 네 번이다라고 하는데 AFC 강의실에서는 아니다 세 번이다. 네. 뭐 어떤 게 하나가 빠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마 본인들끼리는 좀 좀 자존심 싸움도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지난번 대결은 오수환 선수가 이 좀 판정승으로 이 두 번 다 승리를 거뒀었고 오늘. 공식 경기로서는 세 번째 맞대결인데 부산 팀메드에서 옥내훈 선수가 오늘 세컨으로 참가하고 있고 옥내훈 선수와 함께 지금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호 선수가 좀 그동안 어떤 또 발전을 했을지도 한번 네. 지켜볼 대목입니다. 결승전 당시에 이 같은 무대에서 올랐었거든요. 네. 제4경기 김경호 선수의 맞상대는 자, 김경록을 상대한 선수는 오수환 선수가 상대를 하게 되는데요. 카우보이 MMA 소속, AFC 소속의 오수환 선수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오수환 선수는 기본기, 타격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한 선수거든요. 네. 별명이 몬스터예요. 이 두 선수 얼마나 성장했는지 네. 경기를 보면 알 거예요.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그 서바이벌 경기에서 둘이 맞섰던 선수거든요. 네. 이제 프로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그 경기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근데 이 두 선수 매치가 지금 원래 성사가 됐던 건가요? 아니, 제가 지금 프로모터가 아니라서 제가 아 그렇군요. 근데 이 경기를 아마 주최 측에서는 계속 하려고 했었겠죠. 네네, 둘이 1등과 2등이니까. 지금 그 급에서 네. 비슷한 급에서 보이는 선수가 그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네, 붙게 된 것 같고요. 그 밑으로 이전 경기 박승현 선수와 장근영 선수의 경기도 같은 체급 라이트급이었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 라이트급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AFC가 라이트급이 전쟁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노재길 그 챔피언 선생님도 언제 다시 취합 드실 거예요? 아 입식 라이트급이요? 네 입식. 아 지금 코로나로 네. 약간 코로나로 은퇴가 지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아주 많은 팬 여러분들은 아마 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코로나 때문에 실내 체육 시설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아, 요즘 좀 힘들죠. 열심히 미트를 잡고 네. 열심히 매출을 올려야 되고. 우리 요새 노재길 과장님은 맨날 미트 치는 영상 받는 영상 올려요. 자기가 치자고 맨날 받기만 해. 세게 받아요. 몸빵이다. 네. 제 컨셉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격투기를 위해서는 격투기 무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김병록 선수와 오수환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케이지 위에 두 선수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부산 팀
팀메드 소속인 블루코너 김병록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얼굴이 배명호 선수를 좀 닮았어요. 맞아요. 좀 비슷해요. 네. 네. 그쪽 부산 친구들이 다 비슷하게 여름 되면 태우고 네. 다 그래요. 예, 여름 그렇군요. 되면 바닷가 나와서 좀 바닷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좀 해변에서 훈련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네. 네. 자, 이에 맞서는 레드 코너 몬스터 오수환 선수입니다. 오수환 선수 군살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과거에는 군살이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예. 김경호 선수는 주특기가 우시고요. 그리고 오수환 선수는 뭐 웰라운더죠. 이 나이는 김경록이 30살 그리고 오수환 선수가 25살입니다. 오수환 선수가 개최량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수환 선수와 모든 것을 쏟아붓자라는 약속을 하면서 김경록을 1라운드에 끝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김경록도 지난번 대결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꼭 승리를 거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이정수 심판이 관장해 주시겠습니다. 김경록과 오수환, 오수환과 김경록 AFC 15 4경기 출발하겠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지난번과는 어떤 또 다른 그림이 나올지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또 몰라요. 지난번하고 아마 많은 성장을 그동안 하지 않았을까 김경록과 오수환. 이 프로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진정한 승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AFC 15 아마 많은 분들께서 많은 격투기 팬 여러분들께서 AFC 15를 중계를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자, 두 선수 증명을 해봐야 됩니다. 본인의 그런 발전된 실력을. 자, 두 선수 지금 엉켰습니다. 왼쪽 발 껴있고요 지금. 이전 라이트급 경기보다 이 두 선수가 이 그라운드나 저렇게 넘기는 기술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저런 전문적인 해설을 김민수 해설위원님께서 좀 해야죠. 좀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네. 오늘 아주 재밌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정수 심판이 오수환 선수에게 지금 김경선의 니가 저 밑에 그걸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김경록 선수의 무릎 쪽에 조금 오수환 선수가 충격이 이 하체 부분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노재선 저거 맞아본 적 있어요? 낭심이요. 네. 아, 저는 정타로 세게 맞은 적은 없어요. 살짝 걸려서 제가 또 이 성격이 조금 급한 것도 있어가지고 네. 빨리 그냥 싸우고 싶어서 대충 그냥 마무리하고 아 지금 많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세게 맞은 적 네, 있거든요. 지금 느린 기름에 김병호 선수의 네. 니킥이 오수환 선수에 꽂히는 모습이 잡혔는데 김민수 해설위원님은 저런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파워커트 깨지고 아. 거기도 좀 안 좋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나중에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다시 두 선수의 경기가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트 오수환. 다시 한번 라이트 오수환. 조금 둘 다 조심스러워요. 네, 아직 하지만. 1라운드가 네. 상당히 좀 이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두 선수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운이 감돌아요. 기술이 좋기 때문에. 네. 기술이 좋고. 라이트 김경록. 자, 이 힘 있게 들어갑니다. 김경록. 오수환 선수 베이스가 혹시 유도를 했던 것 같은데 약간 맞나요? 지금 유도 출신의 산타 아 그래요? 예, 네, 만약 산타 팔... 선수 두 선수 다 산타 그렇죠. 선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오수환 선수가 움직임이 약간 유도 선수랑 비슷해. 발이 앞발이 네. 나와서 팔을 들고 있는 그런 저 형식이거든요. 예. 상대를 테이크. 근데 이제 김용 선수가 쉽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또 같이 우슈고 그 우슈 산타 선수들이 넘기는 기술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둘이서는 약간 아마추어 지금 산타 경기 클린치가 되면은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차로 미스 넘어지 앞으로 자빠지기 때문에 넘어질 때 네. 바로 이게 서브미션으로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기는 것도 테이크다운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두 선수 다 그리고 맷집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라이트 들어갔습니다. 오수환. 김경록 선수가 저렇게 크게 많이 맞는데 그냥 멀쩡하더라고. 네. 뭐 표정에 거의 변화가 또 없죠. 또 맞았어요 지금요. 가드도 안 해요. 저렇게 맞아도 네. 가드도 안 합니다. 자, 어떤 작전이 있는 걸까요? 작전 없어요. 못 올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막 맞다 어려. 테이크다운 시도 오수환. 그냥 안 올리고 가드를 안 올리고 난 보고 때리고 싶은 거지. 지금 오수환 선수의 왼쪽 허리우리기 들어갔거든요. 지금 네. 말하는. 자 김경록의 바디킥 시도 또 잡았어요. 자, 일단 앞쪽으로 판치 이면서 넘어갔습니다. 김경록. 자 김경록 넘어지는데요. 자 MMA 라이트급 경기. 과거에도 오수환 선수가 저런 기술 많이 썼거든요. 아. 그리고 김경록 선수는 약간 산타의 스타일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앞발을 많이 활용하고 타격할 때. 자, 두 선수 정말 이 폭풍 전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 1라운드. 자, 5분의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는 5분 2라운드로 치러지고 있고 우수한 선수가 왼발을 잘 쓰면 상대를 테이크다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걸기, 네. 그다음에 허리 우리기, 밧다리. 자, 두 선수 아주 매서운 눈빛으로 서로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김경수 앞발이 계속 올라오네 살짝살짝. 네, 어, 투! 우수한. 아, 또 맞았어요. 예. 그럼 데미지가 쌓일 건데 저렇게. 하지만 뭐 왼, 멀쩡한 것 같습니다. 왼팔을 보기에는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수한 선수의 이 왼쪽 광대뼈 관자놀이 쪽에도 지금 약간 우수한 선수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눈 눈두덩이 위에 네. 커팅이 있습니다 지금. 아, 커팅이 있습니다 지금. 예. 아, 김경로 선수도 정말 한 방을 준비했네요. 아, 지금 라이트 맞았습니다. 김경로. 우수한 라이트가 계속 김경로 선수의 꽂히고 있어요. 김경수 얼굴에. 네. 자, 정말 이번 경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많은데요. 자, 우 선수 지금 출혈이 있는데 출혈이 조금 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1라운드 이제 1분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 우수한 선수 몸이 많이 좋아졌네요. 네. 남은 시간 20초. 1분. 자, 두 선수 지금 거리를 좀 좁혔습니다. 갑킥. 우수한. 그 자, 킥 내면서 아치라시. 아, 지금 김경수 김경수 합니다. 김경수. 자, 우수한 라이트! 렛츠! 김경태도 들어갑니다. 파운딩! 백 잡았습니다. 자, 우수한 이걸 버티네요. 야, 김경로 선수가 저렇게 김경로 위에서 파운딩. 자, 잡았습니다. 백 잡았습니다. 예. 다시 한 파운딩. 파운딩, 파운딩 좌우로. 자, 김경로. 자, 우수한 지금 코너로 몰려있습니다. 백 다시 일어나네요. 예. 초크! 김경로 정말 끈적끈적합니다. 백 초크 버틸 수 있을까요? 자, 뒤에서 백 초크. 자, 걸렸어요. 아, 걸렸습니다. 아, 여기서 들어갑니다. 백쳤습니다. 아, 자, 여기서 야. 서브 미션으로 김경록이 이번 경기에 승리를 가져갑니다. 백 잡아서 그대로 바로 왼손이 내려가 쑥 잡았습니다. 네. 두 선수 매치가 과거의 매치가 거진 판정이었는데 지금 화끈하게 김경록 선수가 복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김경록 선수 선수가 오늘 경기 네가 진짜 승리가 승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 김경록 아. 선수가 그 큰 주먹을 계속 허용하는 게 이유가 있었네요. 네. 보세요, 이게 들어왔잖아요. 사실 여기서 라이트 레프트 후기 크게 들어가고 우선 정신 없었는데 백 잡았을 때도 지금 정신 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네. 버티고 있었거든요. 본능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킥 주먹을 들어가면서 약간 반대쪽 왼손이 들어갈 때 여유를 주면서 끼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파운딩. 네. 자, 지금 뭐 정신 없이 쏟아졌고요. 자, 오 선수가 정말 일어나서 머리 여기서 드니까, 데미지가 많이 쌓였습니다. 일어나서 머리를 드니까 바로 거기 김경수가 팔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정말 뒤에서 자, 서브 미션으로 김병록 선수가 이번 제4경기 승리자가 됐습니다. 우수한 선수가 큰 부상이 없어야 되는데 네. 지금 아까 왼쪽 눈 오른쪽 왼쪽 눈에 이제 커팅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지금 파운딩도 많이 맞았거든요. 예. 그 맷집으로 정신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 아직 못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아, 김경록 선수도 이제 너튜브로 더 유명해지는 건가요? 지금 너튜브 하나요? 아, 양감독 TV 아니죠, 아니죠. 양감독 TV님에서는 양감독 TV에서는 배명호 선수와 그 배관장이 둘이 활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김경록 선수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너튜브에는 그 양감독 TV의 너튜브에는 그 배명호 선수랑 배명선 그 배병수 간장. 그 두 미터에 김경록 선수는 들어갈 수가 없죠. 아, 김경록 선수 입장에서는 형들 빨리 내보내야 되겠네요. 그렇지. 그렇죠. 우정 출연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양 감독이 안 씁니다. 재미없다고. 김경록 선수 것도 네. 많이 봤는데. 아, 재미없. 지금 잘 안 나오죠. 그다음에 요새 강경호 선수도 잘 못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번 경기는 이 정말 김경록 선수가 자리 우수한 선수가 내려갔어요. 다행히 예. 네, 큰 부상이 없어야 되는데 김경록 선수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그 인연을 화끈하게 끝내버렸네요. 네, 프로 데뷔전 프로 둘이 쌍무의 라이벌에서 한 사람이 이게 된 겁니다. 정확히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네. 승자라고. 근데 우수한 선수 입장에서 저렇게 큰 주먹을 계속 때렸는데도 턱 들고 이렇게 덤비면 그렇죠. 굉장히 무서워요. 무섭죠. 예. FC15회 그리고 세컨으로 참여했던 옥내용 선수의 모습도 보였었고요. 지금 현재 WG FC의 챔피언인데 오늘은 세컨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자, 5경기. 자, 이제 이어질 경기는 제5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MMA 룰로 치러지는 5분 2라운드 경기고요. 라이트 헤비급입니다. 아, 이 정말 이번 경기 아주 비중 있는 두 선수가 참가를 하겠습니다. 홍선호 선수 그리고 성희영 선수가 맞붙는 이번 경기. 먼저 홍선호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별명이 홍박사, 격투박사예요. 네네. 네. 지금 마천
와이어 주스라 나오는데 네. 훈련은 코리아 탑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속만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피가 약간 코리아 때는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 예. 자, 1984년생이고요. 홍선 선수는 171cm. 홍선 선수는 그 선배들 UFC 선배들이랑 같이 훈련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물론 뭐 오파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습 안 했을 것 같지만 그전에 계속 꾸준히 연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파를 받았을 겁니다. 예. 네. 사실 홍선호 선수도 그렇고요. 성희영 선수도 그렇고 이 MMA로서는 데뷔전입니다. 데뷔전인데 큰 데에서 데뷔전 치르게 된 거예요. 네. 네. 사실 그런 만큼 아마 많은 생각이 만감이 아마 머릿속을 지금쯤 교차할 겁니다. 지금 거의 나이 차이가 네. 10살이 나거든요. 정확히는 16살이네요. 16살 차이 나나요? 네. 홍선호 선수가 지금 만 아니야. 28살이고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만으로 하면은 성영 선수가 만 44세입니다. 거의 띠동갑보다 더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두 선수인데 자 이제 홍선호 선수를 상대할 이 주짓수의 히어로 성영 선수가 이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성영 감독인데 아 저한테 경기하기 전에 전화 많이 왔었어요. 예. 경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어떻게 올라와 싸우면 되는 거지 열심히 네. 싸워라 다치지 말고 네. 정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 성영 선수 골든라이온 소속인데요 주짓수의 어떤 그런 힘을 알려주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었는데 그라운드 기술의 정수를 또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해요 운동 많이 했어요 네. 살도 좀 많이 한국 나이로 지금 46대신 거죠? 6세 네. 예, 예. 94학번이에요 94학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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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세 이제 데뷔전인데 엄청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사실 이 저 케이지 안에서 싸우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예 모르실 건데. 네. 아, 그렇죠. 이 공개된 매트와 이 갇혀져 있는 틀에서 경기하는 건 좀 많이 틀리거든요. 네. 그다음에 주짓수는 사실을 꺾고 조르고 누르고 물론 몸과 부딪히는 경기지만 이건 타격이 있는 경기입니다. 네. 사실은 좀 위험 부담도 악화하는 건데 자신이 선뜻 경기를 하겠다, 좋은 일을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 성영 선수는 이번에 파이트맨 전부를 100% 네, 100% 제자에게 제자 경찰 공무원이 되게 꾸민 제자에게 다 주기로 했습니다. 아, 네. 정말 훈훈한 그런 네. 장면이네요. 네. 네. 또 이번 경기를 통해서 AFC가 엔젤스 파이팅이잖아요. 네네. 그런 만큼 정말 기부 천사로 네. 등극을 한 성희용 선수입니다. 오늘은 사실 성희용 선수보다 좀 입에는 성희용 관장님이 좀 더 네. 어울리는데 사실 뭐 AFC 부대표도 지낸 적도 네네, 있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부대표입니다. 지금. 아 지금 현재 네, 부대표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주짓수에서는 정말 히어로. 정말 많은 주짓수 수련자들이 정말 자타르카, 리스펙트를 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타르카 아시안게임 감독님이셨어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네. 또 대한민국의 브라질리언 주짓수 1세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정말, 하지만 도복이 오늘은 없단 말이죠. 네. 아, 운동 많이 했네요. 몸이 네. 저랑 한 살 차이거든요. 네. 아, 몸 좋아요. 준비 많이 했어요. 네. 타격 운동도 네. 타격 훈련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산의 명문 체육관님 이제 사이코 피플스 체육관에서 그래도 듣기로는 킥복싱도 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 아, 그렇군요. 네. 자 먼저 블루 코너 홍 박사 홍선호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마천 거여 와이어 주짓수 소속이고요. 신장이 171cm입니다. 오늘 MMA 데뷔전을 치르는 홍선호 선수 체중 차이가 좀 있긴 체중 차이랑 신화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 극복을 얼마큼 할 수 있을 것인지 예. 자 이어서 주짓수 히어로 이 골든라이온 소속의 성용 관장님 오늘은 성용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둘 다 데뷔전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주짓수 시간이 격투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장 많이 될 거고 아무 생각 네.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매트에서 매트가 아닌 저런 케이지에 올라가 링에 올랐을 때 굉장히 생각도 안 나고 좀 마음이 좀 초조하고 긴장됐을 건데 링이 파이팅이 시작되면 상대는 분명히 틀려집니다. 예, 네. 이번 경기는 김승훈 심판이 관장해 주시겠습니다. 신장이 성영 선수가 홍선호 선수보다는 182cm니까 11cm가 좀 더 큽니다. 체중도 12kg 차이 나고 있습니다. 네, 체중도 네. 좀 더 묵직한 성영 관장님이시고요. 오늘은 선수 성영 선수. 진정한 무도 마스터의 도전입니다. 네. 무도 마스터. 정말 뭐 이 외모도 네. 무도가 같잖아요. 네. 네.
자, 홍선호 선수 싸움 이런 다부진 모습입니다. 무도인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MMA 라이트 헤비급 스페셜 매치 1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5분 2라운드로 치러집니다. 레드 코너의 성희용 그리고 블루 코너의 홍선호. 성희용 선수 지금 화이팅 포즈가 약간 지금 좀 특이해요. 네, 좀 특이해요. 네, 지금 어깨를 흔들면서 좀 불규칙한 변칙적인 움직임인데요. 데뷔전이고. 네. 자, 홍선호 일단은 킥을 내면서 스핀킥. 자, 성희용 일단 펀치로 한번 뿌려봤습니다. 성희용 선수 좀 봐도 올려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네. 조금. 약간 특이한 스타일이네요. 자, 지금 프론트 킥이 앞면에 적중했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잡았어요. 백 잡았어요. 이거 방투 목 잡았거든요. 지금 리얼하게. 예. 리얼 축구 잡았어요. 자, 일단 그라운드 여기서부터는 이 성희용 선수의 그라운드 사이드. 기술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겠습니다. 하지만 홍선호 선수도 그라운드 기술 주짓수를 수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거든요. 자, 이 공격과 수비. 아무래도 주짓수로 가면 힘들겠죠. 그렇죠. 이 벨트 차이가 좀 있죠. 블루와 블랙이거든요. 블랙도 성희용 그 선수는 블랙도 3단인가 그래요. 3단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 정말 뭐 정말 이 갓 블랙이군요. 네. 그냥 블랙이 아니고. 뭐 띠도 있겠지만 네. 띠의 차이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풀, 어느 정도 풀러, 검증된, 삼각. 검증된 분이잖아요. 자, 여기서 성희용 기술을 합니다. 지금 성희용 들어왔어요. 여기서 서미션. 경기 끝이 납니다. 성희용 선수의 승리입니다. 엄청난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성희용 선수 사이드에서 리로 계속 이게 바로 주짓수의 힘이네요. 저같이 주짓수 일반인 시선에서는 네. 저런 기술을 잘 몰라요. 대단한 거예요. 무릎으로 두르고 네. 반대팔로 꺾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더 그전에 꺾어야 되는데 엄청납니다. 상대를 안전하게 꺾어준 거예요. 네, 무릎이 발이 들어갔죠. 에서 데미지가 있었고 그래서 입에서 출혈이 나기 시작했어요. 홍선수가 네. 등을 바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올라가죠. 자, 이 장면에서 자, 올라가서 상각이 들어갔다가 팔이 나오니까 팔을 바로 꺾는 거예요. 저렇게 성희용 타임이 왔습니다. 여기서 이 저는 이렇게 관절 처음 봤거든요. 이게 지금 주짓수 마스터기 때문에 네. 이게 그 관장들이 네. 학생들 가르칠 때 기본을 배우는 기술이에요, 저게요. 네, 정말 MMA와 주짓수는 일맥상통한다면서 오늘 주짓수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성희용 선수인데 오늘 MMA 데뷔전을 승리로 서브미션 승으로 화끈하게 끝냈습니다. 왼발 킥에 우리 홍 선수가 출혈 생기고 등 보이면서 약간 네.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성공적인 데뷔전 아닙니까? 성공적.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타격을 연습해서 타격으로 한 방 주고 그걸로 마지막 자기 특기로 마무리하고 네. 그다음에 마무리 짓는 오늘 우리 성희용 관장님 이제 관장님으로 할게 이제 끝났으니까 관장님 네. 간호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모든 거를 지금 네. 모든 기술을 네. 다 썼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얻으셨는데 지금.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이 체육관 문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골든 라이언 소속이신데요. 네. 오늘 아마 이 성희용 관장님의 이 엄청난 이 주짓수를 바탕으로 한 오늘 AFC 15 MMA 라이트 헤비급 스페셜 매치를 보면서 아마 많은 격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체육관에 좀 노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사실 지금 어린 친구들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아빠 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46살, 7살 아닙니까? 예. 자, 잠깐 성희용 관장님의 인터뷰가 네. 되고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네. 들어보죠. 네, 축하드립니다. 야, 첫 대회부터 정말 데뷔전이었는데요. 소감 안 들어보셨죠? 사실은 올해 그리고 지금 대회에 대해서 6개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제가 사실은 주짓수 협회에 국가대표 한 자리가 맡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신체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를 제가 조금이나마 동기부여하게 오늘 시작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갖고 열심히 하이팅해서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가족, 와이프 그리고 장모님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도전하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AFC 박원순 대표님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행제 분들도 감사하고 저희의 의원제 김성모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네, 빵구산 그 한국의 대표님 빵구산 소개 받는데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피플 사이코 피플 가족들 그다음에 우리 고르돈 아저씨도 너무 긴데 성용 선수 너무 길어요. 이름이나 보고는 못해서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 대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더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네. 되게 시간을 보고하고 정신을 했을 때 하셨는데요.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이번 AFC본의 새로운 도전이다. 그리고 인간은 도전하는 것이고 나 스스로 해보다는 멈추고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더 두렵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기의 포부를 내셨습니다. 앞으로 주짓수 히어로라는 일에 걸맞게 앞으로의 포부, 앞으로의 목표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기회를 주면 저는 사실은 루세의 최고한 강연이 주짓수와 끝났을 격투기라는 헬스 모든 강연이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TV 뉴스에 오지만 슬픈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찾아뵙고 뭔가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라고 생각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멋진 승리로는 서민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AFC 15 제5경기 MMA 라이트 헤비급 스페셜 매치를 승리로 장식한 성용 선수, 성용 관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화끈한 서브미션 승으로 오늘 경기를 끝을 냈고요. 정말 1라운드 화끈한 경기였고요. 정말 뭐 저는 좀 멀리서 거리를 잡고 싸우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짧은 거리에서 화끈한 경기를 펼쳤어요. 뭐 타격이면 타격, 또 그라운드면 그라운드. 정말 멋진 경기를 펼쳤던 성용 선수였습니다. 다 보여줬어요. 네. 다 보여줘. 자기 마지막 그 피니시까지 자기 주짓수로 끝냈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건 머리 조금 잠깐 잘랐으면 좋겠다 나. 자, 이번에 뭐죠? 이번에 축하 공연인가요? 네네. 네. 자, 저희는 이제 축하 공연과 또 제 6경기, 7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FC 15, 여기는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특설 케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만들어드린 그런 뜨거운 무대였고요. 이대원 씨는 AFC에서도 선수로서 활약을 하고 있고 미스터 트롯에서도 정말 가수로서 멋진 모습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다경 씨는 저는 김다경이 본명인 줄 알았는데 김다경이 맞다고 하고요. 엔젤걸로 오늘 활동을 하고 있고 모델을 경험하고 있고 아이돌 출신이라고 합니다. 6경기를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화끈한 무대였고 자 이제 공연을 끝내고 자 이제 여러분들을 정말 뜨겁게 만들어드릴 진짜가 준비가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오늘 6경기입니다. 입식 룰로 치러지는 3분 3라운드 경기 자 그리고 1라운드 연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경기고요. AFC 15 입식 헤비급 타이틀을 두고 유양래 선수와 명현만 선수가 맞붙겠습니다. 자 먼저 독설 유양래 선수가 케이지로 입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코메인으로 잡혀있지만 네.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지금 매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수들 실제로 보면 엄청 큽니다. 키가 네. 거의 190대고요. 예. 몸무게가 115, 117, 뭐 13 정도 나간 선수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네. 커요. 예. 오늘 그 입식에 우리나라 입식 챔피언을 가리는 경기입니다. 오늘이. 그렇습니다. 유양래 선수 로닝 크루짐 소속이고요. WGFC의 소속입니다. 1981년생이고요. 네, 로닝 크루짐의 관장님으로 계시고요. 네. 지금 딸 아이를 둔 아빠죠. 네. 딸바보라고 해요. 그렇죠. 명현만 선수도 이 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경기를 굉장히 오래전에 뛰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체육관 일선에서 지도를 하다가 지금 명현만 선수와의 네. 그 헤비급 1등을 가리는 자리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AFC15에 왜 WGFC 소속의 선수가 나오나 하고 아마 의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AFC와 WGFC는 좀 교류 그런 협력을 지금 네. 약속을 하고 있죠. 앞으로 협력 관계를 가지고 네. 서로 간에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AFC 선수가 WG의 무대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앞으로 WG와 AFC의 상생 그런 협력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유양래 선수가 들어오니까 이곳 신도림 테크노마트 특설 케이지가 정말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느낌이. 70kg 선수들이랑 했을 때보다 딱 보시면 달라요? 거의 뭐 두 배가 네. 나지만 거의 한 배만 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50kg가 더 많이 나간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유양래 선수 하면은 정말 예전에 K1 시대부터 그렇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이 입식 격투기에서는 헤비급의 강자로 통했습니다. 유양래 선수는 K1 이전에 네. 뭐 일반 킥복싱 대회에서부터도 데뷔를 이름만 들어도 한 지가 놀란다. 예. 명승사자. 유양래 선수를 상대할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끝내주겠다. 끝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유양래 선수가 어제 유튜브랑 싸우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뭐 너튜브와 AFC 대결을 한다 네. 네. 이런 대결이 과연 될까라고 했었는데 네. 명예 선수는 이런 또 명언을 했으면 안겼습니다. 그 너튜브한테 한번 맞아봐라. 그렇지 유튜브한테 네. 너튜브한테 맞아봐라. 신장 190cm 네. 최종 120kg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31승 14패 임을 18KO. 근데 명현만 선수가 그냥 유튜버는 아니니까 네. 절대 유튜버는 아니죠. 그냥 유튜버는 아니에요. 챔피언 벨트 선수이자 유튜버죠. 나의 것이다. 뭐 변해가는 시대에 맞춰서 먹고 살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명예만 선수를 상대하는 선수는 로닝 크루짐 WGFC 소속의 유양래 선수입니다. 레드터너. 신장 190cm. 근데 명현만 선수가 저렇게 유양래 선수처럼 큰 선수랑 해본 적이 많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 큰 선수. 아 이게 서로 저렇게 큰 선수들이 부딪히면 네. 어떤 힘이 작용할지 모른다. 예. 명승사자. 사실 현장에서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저렇게 헤비급들이 로크를 차잖아요. 허벅지 로키 들으면 소리가 자동차 사고 난 소리가 팍 나거든요. 아. 나중에 코로나가 좀 잠적되고 네. 잠재고 없어지면은 그 현장에서 자, 이 경기는 3분 3라운드 1라운드 재밌는 경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이 합니다. 되겠습니다. 예. 자, 유양래 선수의 맞서는 명승사자 참교육자 명현만 선수도 소개가 됐습니다. 자, 두 선수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신장은 동일합니다. 무게가 아직도 유양 선수가 조금 더 무게가 많이 나가네요. 아니 어저께 현장 개최에서는 네. 둘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나이가 유양래 선수가 3살 선배입니다. 하지만 이 MMA 입식 전적은 명예만 선수가 정말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제 분명히 저한테 그랬어요. 둘 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싸우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 존경의 싸움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존경만 하면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유양래 선수는 명예만은 과대평가됐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명예만 선수는 그 존경하는 분을 제가 때려서 기절시켜 드리겠다. 어저께 유양래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명예만 선수 체력이 관건이다라고 했거든요. 네. 예. 자, 제 6경기 3분 3라운드로 치러지는 경기 1라운드 출발합니다. 서로 아마 거리를 잴 것 같아요. 네. 명예만의 갑킥. 크다 커. 자, 바디샷. 자 그리고 미드킥 명현만 시작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기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냥 이번 경기 어떻게 마무리 될지. 들었어요. 자 펀치 컨비네이션. 어퍼 바디. 아 명현만 계속 들어갑니다. 명현만 나와야 돼요. 여기서 레그샷. 자 이 레그를 노려봤습니다. 명현만. 명현만 선수가 초반에 화력을 불붙고 있습니다. 네. 자 유양래 일단은 라이트 들어가면서. 명현 씨 원투 훅 미들. 기본이거든요. 예. 유양래 선수 굉장한 베테랑이거든요. 명현만 로킥 한번 성공됐어요. 네. 또 밀려나지 않고. 아, 자, 펀치 맞았어요. 킥을 한번 섞어줍니다. 명현만. 아, 바디 킥. 아, 맞았어요. 바디. 흘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로우 자, 유양래 계속 데미지 쌓이고 있어요. 데미지 쌓이고 있어요. 로우킥 데미지가 강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양래 레프트 그렇죠. 이후에 한번 줬거든요. 반대로 자, 유양래가. 다시 한번 라이트. 유양래 만만치 않습니다. 프론트 킥. 어퍼커 명현만 묵직합니다. 어렵게 들어왔어요. 신호는 명현만 한번 들어왔거든요. 계속 끊어지고 있습니다. 명현만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리킥. 아 유양래 선수 유양래 버튼합니다. 좋습니다. 고개를 좋았어요. 대단합니다. 바디 괜찮다 이런 사인인 것 같습니다. 유양래 대단합니다. 로우킥 많이 맞았어요. 유양래 선수 로우킥 많이 맞았거든요. 왼발 다시 한번 바디킥 유양래 안면 노리는 유양래입니다. 다시 한번 바디샷 리킥 명현만 아 명현만이 보고 있어요 이제 유양래 예, 발을 명현만 발을 보고 있습니다. 떨어져 떨어뜨려 놨습니다. 네. 명현만과 유양래 자 3분 3라운드 룰입니다. 입식 룰 이번 경기는 입식 룰로 치러지고 있고 1라운드 연장도 갈 수가 있습니다. 명현만 선수가 스탠스를 살짝 바꿔봤고요. 예. 명현만 선수도
훈련 파트너가 없어서 체력 훈련 많이 못했거든요. 네. 체력이 어디까지 될지. 아! 다음에 바로 라이트웨어 들어갔어요. 일단 다운을 뺏어갔습니다. 자, 유양래. 일단 일어나고요. 아, 명인만 선수 강력합니다. 아 정말 이 오한마로 한 방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쵸. 오른쪽. 다시 재개. 이번 경기는 무제한 끝. 아, 탈타전입니다. 아, 같은 공격으로 들어간다. 자, 명현만 일단은 자신감에 붙었어요. 랩트. 지금 유양 선수 왼쪽 다리가 불편해요. 지금 움직 못 움직이고 있어요. 네, 명현만 선수가 레그로 괴롭혔거든요. 원래 유양래 선수가 다리가 랩트. 그리 상태가 좋은 상황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자, 유양래 펀치 컴비네이션. 1라운드도 이제 1분 안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명현만. 예, 오랜 선수 생활로 인해서 많이 이제 부상이 누적됐을 겁니다. 네. 라이트 명현만 일단 잘 피했습니다. 명현수 자세를 오른쪽 왼쪽 바꿔가면서 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자 유양 선수에게 지금 페인팅을 많이 주면서 공격하고 있어요. 자, 아~ 바디샷 랭크 아 묵직합니다 명현만. 아 역시 명승사자다운 그런 묵직한 펀치와 킥이었습니다.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막아낼 네. 재간이 없습니다. 아 지금 명현만 선수가 때릴 때마다 이 중계석까지 쩍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 지금 버팅 있었나요? 이쪽 네. 잘 안 보였는데. 자, 일단 명현만 선수의 지금 유양래 선수. 자, 1라운드. 자, 정말 두 선수 아주 뜨겁게 맞붙었고 1라운드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무릎인가요? 잠시만. 예. 자, 마지막 자, 케이지 코너로 아, 몰려서 강한 바디에 네. 아, 로키. 아, 칠 때 보세요. 이빨 깨물고 치는 거 보세요. 네. 아, 저 표정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저럴 때는. 러시안 훅 같은 주먹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아. 어? 자, 여기서 다운을 한번 뺏어냈던 명예만 선수 1라운드였고요. 머리 부분에 맞고. 예. 약간 목이 꺾이면서. 예. 근데 다운을 당하고도 저렇게 유양래 선수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거 아, 지금 경기를 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네. 마지막 경기를 한 지가 몇 년이 됐고 지금 복귀를 하는데 명현만 선수와 같은 강한 상대를 이렇게 상대한다는 게 대단한 결정이거든요. 예. 이 명현만 선수가 어제 개최장에서는 유양래 선수에게 많이 다치지는 말아라. 네네. 아, 내가 많이 때릴 텐데 다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주 훈훈한 덕담을 남겼습니다. 아주 무서운 덕담이죠. 아, 명승사자 명현만 오늘 1라운드에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보여줬고 지금 명현만 선수가 인지도는 전입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갔지만 네. 유양래 선수가 분명히 잃을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잃을 게 있는데도 저렇게 자, 아, 격돌한다는 것이 저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보는 관점이 틀릴 거다. 이게 격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 유양도 잃을 게 많지만 반대로 유튜브 너튜브를 모르시는 분들은 명현만 당연히 잃을 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유양도 굉장한 베테랑이에요. 자 이제 2라운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유양래와 명현만 2라운드. 아, 아 유양래 선수도 경기. 같이 박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명현만 랩트. 주고 있어요 같이. 자 유양래 아, 선수도 하드 펀쳐거든요. 명현만 랩트. 아, 명현만 유양래 잘 피했습니다. 체급에 바디. 굉장히 빨라요. 레그 킥. 아 명현만 선수의 힘이 정말 파워가 넘칩니다. 예, 주먹 핸드 스피드도 라이트. 빠르고. 예. 자 명현만. 자 유양래 선수를 아. 노리고 있습니다. 레프트 안면에 꽂혔습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라이트 다시 한번 레그킥. 자 케이지 중간 쪽으로 서 있는 두 선수인데요. 라이트 적중했습니다. 명현만 그 유양래 선수도 뭐 하이킥이나 뭐 콤비네이션이나 많이 치는 선수인데 네. 지금 아주 앞전 최근 경기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 다운이 저건 다운 아니에요 저거 좀 아픈 것 같은데 다리가 많이 아픈 것 아, 버팅인가요? 지금 뭐 버팅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버팅이 자 유양래 선수가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합니다. 일단 정강이 이렇게 네. 부은 게 아직 저희 육안으로 식별이 되고 예. 버팅에 의해서 명현 선수가 지도를 받았는데요. 아 헤드 버팅. 자 헤드 버팅이 나왔군요. 아 숙이면서 엎어치면서 머리 숙이면서 예 맞습니다. 자 조금 뜻하지 않았던 그런 충돌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격렬한 경기 예.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선수 한번 글러브를 치면서 아, 유양래 선수 그래도 공격을 하고 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프런트 킥. 네. 자 이제 2라운드도 2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갑킥. 명현만 선수는 공격을 안 할 때는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는 것 같아요. 네.
자, 랩트. 자, 명예만 선수 이 경기할 때 보면 상당히 체력도 좋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거든요. 런닝을 많이 하고 있다. 유양래 랩트 적중되었습니다. 자, 유양래 선수도 정말 이 펀치 능력하면 정말 국내 최고급이거든요. 자, 명예만 선수 뭐 오랜만에 아주 엄청난 상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유양래라는. 아, 들어간다. 유양래 들어간다. 자, 지금 레거킹. 일단 명예만 선수도 이 유양래 킥에 조금은 신경을 쓰는 모습. 그렇지. 아, 좋습니다. 자, 레거킥이 일단 적중됐고 랩트 명예만. 명현만 선수는 가만히 있을 때는 네. 에너지를 가드 올리고 딱 막고 있어요. 비축하는 예. 느낌. 예. 아, 명현 선수도 상당히 노련하네요. 경기 운영할 때. 또 저기서 명현만 선수가 언제 치고 들어갈지 네. 모르겠습니다. 아, 명현만 컴비네이션 나이. 바디. 나이. 아, 명현만도 상당히 잘 칩니다. 자, 유양래 펀치 랩트 라이트. 원투 니 바디. 미드현만 선수는 거리 제기 하시면서 유양래. 헤비급 선수 중에서도 잘 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잘 치는 걸로. 테크닉이 좋아요. 그도 빨라요. 헤비급이 120kg 나왔는데 좋은 거 엄청 빠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30초 전. 명현만 선수도 이 체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스피드와 또 힘이 상당히 모두 다 좋은 선수. 자, 이제 2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명현만 레프트 후공을 가릅니다. 레거킥 다시 한번 레프트 명현만. 아, 두 선수의 오늘 경기 정말 명승부네요. 야, 손에 땀을 지게 하는 그런 승부. 일단 백종권 심판이 두 선수를 떨어뜨려놨습니다. 2라운드 종료. 네. 아, 오늘 이 두 선수의 경기 어떻게 좀 지금까지 보시나요? 네, 1라운드에 유양래 선수가 조금 위험했지만 네. 유양래 선수가 잘 버텨냈고 2라운드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가려고 했지만 유양래 선수의 공격이 또 적세적소에 또 나와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라운드 이제 장기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대한민국 입식 헤비급에서는 명현만 선수의 상대가 없다라는 말도 있었었는데 네, 오늘 유양래 선수가 내가 그 상대가 지금 제대로 돼주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뭐 한국을 넘어서 뭐 네. 가까운 일본이나 뭐 중국 뭐 이런 쪽에서도 명현만 상대 선수를 구하기가 힘들다. 네. 뭐 이렇거든요. 오늘 유양래 선수 정말 많은 또 준비를 하고 나온 듯한 네. 그런 느낌이에요. 김민수 해설님은 좀 어떻게 좀 이번 경기 그 보시고 계시나요? 유양래 선수는 굉장히 저 옛날부터 운동 같이 저랑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때만큼 아니어도 지금 많이 끌어올렸어요. 시합을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예. 지금 아주 열정을 다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냥 시합을 쉽게 하면 후배에 대한 도리도 아니거든요. 선배로서. 예. 예. 정말 이 무도가로서 그 후배에 대한 그 도리를 다하는 거죠. 자, 이제 두 선수의 입식 타이틀전 헤비급 매치 AFC 15 3라운드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3라운드도 3분이 주어집니다. 자, 이 3라운드에서도 만약에 승부가 안나면 연장까지. 유양래 선배가 들어갑니다. 유양래 좋습니다. 이번은요 이번에 공격 상당히 좋았는데 명현만. 자, 일단은 로킥이 아주 묵직하게 들어갔던 명현만이었습니다. 로킥은 지금 허벅지에 데미지가 쌓여있기 쌓여있어요. 쌓여있어요. 네. 네. 자, 명현만 계속 펀치 칩니다. 자, 코너로 몰아넣고 니킥. 플라잉 니킥까지. 저 덩치에 플라잉 니킥까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유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명현만의 이런 공격은 못 말리죠. 지금 데미지가 많아요. 다리에. 네. 유양래 선수 다리에 데미지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유양래 선수 많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예. 데미지가 데미지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명현만 여기서 뭔일 할 것 같아요. 다운을 또 한번 뺏어냅니다. 아, 눈도 부었어요. 유양래 선수의 맞습니다. 오른쪽 눈이 상당히 부어 있습니다. 자, 유양래 선수 3라운드. 글러브 올리지 않았어요.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현만 선수의 승리로 이번 입식 타이틀전 헤비급 경기가 끝났습니다. 로킥은 초반에 커팅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초반에 내가 로킥을 방어할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막지 못하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로킥입니다. 정말 이런 못 말리는
명예만 선수의 킥과 펀치의 향연. 아, 명예만 선수도 막지 못했습니다. 네. 이빨을 깨물고 치는 거 보세요, 저거요. 아, 명승사자답죠. 명예만 선수의 승리. 네, 무장급 입식 타이틀전에서 명예만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해서 AFC 15에서 입식 헤비급 타이틀을 획득하는 명현만 선수입니다. 어, 명현만 선수 춤을 췄어요. 너튜브 저 각 뽑는군요. 너튜브가. 네. 처음 보는 모습. 네. 저렇게 해서 이 방송 분량도 많이 가져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능감이 있어요. 명현만 선수의 너튜브에 그 PD들이 좀 와 있어요 현장에. 네. 네. 사실 명현만 선수가 지금 AFC에서는 3-1 매치도 계속 추진은 하고 있거든요. 네. 상대가 안 나와서 그렇지. 3-1 매치도 네. 이 지금 한 명도 구하기 힘든 상대를 네 명이나 구해야 된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어,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나. 예. 누군가가 도전해가 딱딱딱 나와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유양래 선수가 명현만은 과대평가됐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명현만 선수가 스스로 본인은 과대평가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네, 자리였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보는 그 명현만 선수의 네. 너튜브의 모습이 아닌 파이터의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거거든요. 예. 명현만 선수 파이터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 자기가 좋아하는 개인 방송 하면서 이렇게 너튜브 알려줬던 거지 네. 절대 파이터가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케이지 위에 올라가면 분노 조절 버튼이 고장이 나는 게 흠이지 명현만 선수는 딸바보고요. 네네. 또 부인 사랑도 정말 대단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엄청 순수한 청년이에요. 청년. 네. 애기 아빠 착합니다. 이 옛날에 이 동네 가면은 아주 든든한 그런 동네 형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네. 자, 오늘 명승사자 명현만 선수가 입식 헤비급 타이틀을 따냈는데 명현만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게 아니고 이기게 하나 경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제 인생의 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게 유한대 선수는 제가 어릴 때 밤 2세대 토크스를 꼬 저를 많이 끌어주던 선배였습니다. 어저께 저한테 했던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가정에서 잘 되는 부분도 안 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후배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많이 소연장 하면서 얘기해줬던 형님인데 근데 뭐 제 선수로서 제 입장에서는 유한대 선수가 전성기가 만났으면 서로가 아마 길이 좀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양명이나 저나 저기 명래 명수 눈 보세요. 잘 눈물 흘리거든요. 좀 안 좋을 거예요. 어저께도 저한테 그랬었어요. 근데 좀 저도 지금 유학내 선수 회장을 보면서 마음 좀 좋지 않거든요. 과연 국내 명한만 선수의 이식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제가 3대1 매치로 진행을 했어요. 네, 그 매치에 대한 지금 상담하고요. 앞으로 후보를 공부합니다. 아마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요. 네, 저는 이거 진짜로 사실 없어요. 헤비급 선수 자체도 없고. 그래서 3대1 매치가 저희 뭐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 계시고 이렇게 보통 팬분들이 야 3대1 매치 억울하느냐 왜 안 하냐 말만 하면 몇 년만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오시는데 대표님 말씀하시는 연기가 되고 또 상대 선수도 연기가 되니 생계 때문에 취소가 되고 그래서 계속 연기가 되고 지금 유한대 선수가 급하게 오빠가 돼서 3대 매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3대를 하나 주면 돼요. 일반인은 좀 안 될 것 같고 일반인은 다 치니까 절대 안 되고 선수 중에 3대를 좋아하는 분들 AFC 지금 바뀌었어요. 노트북 몇 번 바뀌었어요. 언제든지 네, 좋습니다. 정말 명현만 선수의 상대는 공개 모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현만 선수입니다. 네, 명승사자 참교육자 명현만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AFC에서도 입식 헤비급 타이틀을 따낸 명현만 선수였고요. 명현만 선수가 이렇게 되면 국내 격투기 무대에 좀 이 벨트, 챔피언 벨트를 좀 수집하는 게 아닐까. 이제는 챔피언 벨트 수집가로서도 지금 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전에 맥스 FC 챔피언하고 네. 다시 AFC로 넘어와서 AFC 지금 헤비급 챔피언 됐습니다. 이거 공개 모집을 해도 네. 사실 제정신 아니고서는 그렇습니다. 정말 현망이는 못 말려 다운 정말 못 말리는 엄청난 그런 파괴력의 명예만 선수의 경기를 만나보셨고요. 자 이제 이어질 경기는 오늘 경기의 이번 대회의 메인 매치입니다. MMA 5분 3라운드로 치러지는 미들급 메인 매치 안상희 선수와 김재영 선수와 안상희 선수의 경기 이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뷰티풀 몬스터 안상현 선수의 등장입니다. 아까 안상현 선수 잠깐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라운드로 끌고 가지 않을 거다. 서서 싸울 거다. 자기도 한방 있다. 자기 오른발 킥을 꼭 봐달라고 했거든요. 과연 오른발 킥 쓸 수 있을 것인지. 안상현 선수도 오퍼를 지금 급하게 받고 나왔는데 격투기 훈련을 평상시에 얼마큼 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격투기 훈련은 많이 못해요. 지금 크로스핏에서 훈련하고 주짓수를 좀 훈련하고 있지 타격은 좀 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퍼가 와서 훈련은 이제 좀 많은 훈련을 하지 않았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안상현 선수도 굉장히 오래된 선수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스프링 MC 선수 시절부터 그 다음에 그 WG FC까지 많은 경기를 뛰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기대도 좀 할 만합니다. 사실은 오늘 안상현 선수는 김재영 선수를 상대로는 AFC 미들급 1차 방어전 상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경기 승자는 누가 될지. 자, 이 AFC의 미들급의 주인이 걸린 그런 경기라고도 보여집니다. 네네. 사실 안상현 선수는 공식 경기는 뭐 거의 2년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갑자기 좀 오퍼를 받고 이 고민을 했을 텐데 남자답게 이번 경기를 수락을 하고 사실 안상현 선수도 오늘 경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게 WGFC와 AFC의 그런 교류의 어떤 그런 일환으로 네네.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AFC 대회를 앞두고 AFC는 격투기 부활의 선봉장에 설 계획을 가지고 WGFC와 적극 교류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2021년 최초의 공식 대회 치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FC 미들급 1차 방어전을 갖는 AFC의 정말 기념비적인 선수입니다. 만만치 않죠. 네. 자, 너무나 잘 아는 두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김재영 선수 책임감으로 싸운다 그랬는데 네. 진짜 말 그대로 신인감과 사명감으로 저렇게 계속 올라서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선수 모두 83년생이고요. 신장 183cm, 체중 84kg, 18.12.6회. 자, 이제 오늘의 메인 매치를 장식할 선수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챔피언 벨트는 내 거야. 뷰티풀 몬스터 네, WGFC를 대표하는 크로스핏 강남 언주 소속의 안상현 선수입니다. 뷰티풀 몬스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신장 170cm, 특전사 출신의 아주 색다른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26승 13패 AFC 농아연에 서서 스치면 쓰러진다 바람의 파이터 김재영. 네, 국내 최강의 미들급 파이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영 선수, 바람의 파이터. 데니스 강이 현역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상대라고 하는 김재영 선수입니다. 아, 두 선수 정말 이 동갑 83년생이고요. MMA 전적은 김재영 선수가 안상일보다는 두 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 김재영 선수 격투기 활동을 선수들 계속 할 듯 했지만 네. 안상일도 중간에 좀 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적이 상당히 똑같이 데뷔했어도 예. 이 전적에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김승훈 심판이 관장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 안상현 선수 오늘 김재영 선수의 이 경기를 앞두고 두 선수의 맞대결을 앞두고 정말 다부진 각오를 밝혔었고요. 자, 김재영 선수 안상현 선수에게 멋진 경기를 펼치자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두 선수의 1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AFC 미드급 1차 방어전입니다. 이번 경기의 승자가 AFC 미들급의 챔피언을 차지합니다. 정말 마지막 메인 매치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1라운드 이번 경기는 5분 3라운드로 치러집니다. 자, 일단 펀치가 오고 갔습니다. 두 선수 케이지 중앙에 있습니다. 레프트 지금 라이트 바디를 노려봤습니다. 김재영. 김재영 웨이트 라이트 들어왔어요. 들어갔어요. 아, 들어봤습니다. 파운딩. 파운딩. 김재영. 김재영. 계속 스트러지고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핏 봤습니다. 마우스핏 봤어요. 파운딩. 자, 그래서 김재영 레프트. 자, 파운딩. 계속 들어오겠습니다. 김재영 이렇게 경기 끝을 냅니다. 김재영 1라운드의 안상일을 잠재웁니다. 김재영의 승리로 이번 경기 끝이 나면서 AFC 미들급 1차 방어전에 성공하는 김재영 바람의 파이터입니다.
턱이 너무 들려 있었어요. 네. 네. 네, 턱이 너무 들려 있었어요. 준비 기간도 짧았던 것 같고. 예. 일단은 몸이 일단 피트니스를 시작하면서 몸도 예. 많이 변해서 많이 변해 있었어요. 맞아요. 과거의 네. 스피디 댐시 뭐 이때 시절의 그런 스타일하고는 완전 틀리거든요. 네. 약간 둔탁한 타격이기 때문에 오픈이 많이 되고 아주 송곳 같은 그런 김재영의 펀치가 적중이 됐고 김재영 선수의 타격이야 원래 네. 좀 정확하게 들어가는 타격이기 때문에 예. 자, 안상희 선수를 케이지 위에 잠재웠습니다. 자, AFC의 챔피언 벨트가 김재영 선수의 자, 몸 위에서 또 한 번 빛이 나는 순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AFC 미들급을 대표하는 김재영 뭐 이제 이 정도라면은 AFC를 미드급을 대표하는 AFC의 대표 주자라고 해도 김정수 손색이 없겠어요. 경기 내용에 많은 분들이 실망스럽겠지만 네. 뭐 두 선수 다 모두 노력한 흔적이 있으니까 네. 박수를 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 두 선수의 실력 차이가 네. 너무 많아서 주기 쉽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김재영 선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역시 김재영 선수의 한 번 강조됐습니다. 오늘 경기의 승자 AFC 미드급 챔피언 자, 김재영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선수는 모두가 다 저런 마음이 있어요. 선수 생활 오래 하면 계속 세지고 싶어. 네. 그리고 살짝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오래 선수 생활 하면 계속 세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착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대상 선수 졌었고 두 번째는 UFC 오퍼 기다리는 중에 러시아 단체에서 오퍼가 왔었습니다. 전부 저한테 피해가라고 러시아에서 최강자들이 우물거리니까 피해가라고 저는 피해가고 싶지 않아서 도전했는데 러시아 시합에서 두 연승 달리고 러시아 시합에서 무너지면서 돌아오면서 계속 마음을 다잡으면서 약속했던 게 있었어요. 정말 많은 나이도 많고 막 시합이 지니까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그때 아 내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아들한테 아들 제 아들 있거든요. 10살인데 제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잘생긴 우리 아들이 있거든요. 내 아들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 살다 보면은 내 생각과는 다른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그럴 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희망을 잃고 앞으로 나가면은 내가 생각해 본 것보다 더 멋진 일이 진짜 멋진 일이 일어난다고. 아빠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정말 멋진 일들이 약속돼 있을 거라고. 우리 아들 정말 사랑한다. 아빠 더 열심히 싸울게. 사랑한다. 아, 아들 사랑이 대단한 김재영 선수입니다. 김재영 선수를 좀 닮은 것 같던데요. 그렇다면은 아들이 잘생겼다는 것은 김재영 선수 본인이 좀 잘생겼다는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부담감도 정말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AFC 미드급 챔피언으로서 앞에 포부 부탁드립니다. 자,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전이란 말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지 모릅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양동희 선수도 와있는데 제가 9년 달리기 전에 양동희 선수한테 졌었거든요. 지금도 따라다닙니다. 김재영이 잘해도 양동희가 최고다. 양동희 선수 몸 만들어서 한번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파이터들 아닙니까? 정말 멋지고 좋아하는 동생이지만 파이터는 지금 파이터는
파이터야죠. 파이터야죠.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 들고 뭐 양궁이 선수가 아니더라도 저는 두 가지 약속을 지키고 살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는 은퇴할 때까지 강해진다고. 다음 시합 때 더 강해진 게 올 거고요. 다음 시합 때 더 강해진 게 올 거고요. 그리고 AFC 챔피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수련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가 되더라도 싸우겠습니다. 더 가치 있는 시합을 위해 AFC 그리고 대한민국 격투기단체들한테 멋진 상대를 부탁드립니다. 아, 김재원 선수가 이 양동희 선수와 붙여달라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재원 선수가 살을 엄청 많이 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체중이 많이 막 나이라고 한대요. 예. 나이라거든요. 아, 이 양동희 선수와 김재영의 대결도 성사가 된다면 아마 많은 격투 팬들이 좋아하실 그런 대진이 성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마 박호준 네, 대표가 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마 네. 오빠가 갈 것 같아요, 양동희 선수한테. 예. 최근에 이 최무배 선수 있잖아요. 네네. AFC로 복귀를 했습니다. 새로 네.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박호준 대표가 정말 삼고초려 끝에 설득을 했다고 하죠. 박호준 대표님의 그 네. 설득력은 대단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집요하죠. 전화를 엄청 김민수 합니다. 선수 이 해설위원에게도 좀 선수 다시 뛰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전화 옵니다. 세 번 정도인데 한 번 안 받죠 제가요. 네. 네. 그런데 뭐 저 경기해라. 좋은 네.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라. 그런데 뭐 저는 설득을 아직 안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호준 대표가 좀 많이 노리고 있는 그런 이 좀 선수가 아닐까. 아, 지금은 뭐 해설위원이자 또 간장님으로 또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마 앞으로 이 AFC 무대 정말 오늘 여러분들께 7번의 뜨거운 경기를 펼쳐드렸고 또 많은 다채로운 엔터테인먼트적인 공연을 통해서 오랜만에 격투기 팬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그런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서 이 희망과 또 행복을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해서 신도림 테크노마트 특설 KG에서 보내드린 AFC 15 7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화끈한 경기를 오랜만에 좀 화끈한 시원한 하루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특별히 김민수 해설위원님과 노재길 해설위원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중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좀 중계해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먼저 김민수 해설위원님. 저는 해설위원이 두 번째인데 K1 하면 지금 사실 좀 어려워요. 사실 네. 현장에서 또 모든 걸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네. 이게 사실 관중 입장에서 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조금은 매끄럽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네.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노재길 해설위원님 궁금합니다. 저 역시 뭐 전문 해설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뭐 후배들 그리고 같이 격투기 네? 격투기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전체적으로 멋있고 가치 있는 경기를 잘 지켜본 것 같고요. 네. 아 이번 경기를 계기로 격투기가 활성화되고 또 선수들이 또 파이팅 넘치게 움직여서. 대한민국의 격투기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멋진 경기 또 화끈한 경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면 아마 대한민국 격투기가 더욱더 좀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격투기 또 AFC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계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수 해설위원님 그리고 노재길 해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캐스터 김윤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단했어요. 예. 데미지가 데미지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명현만. 명현만 선수의 승리로 이번 입식 타이틀전 헤비급 경기가 상대가 안 나와서 그렇지. 3대 1 매치도 네. 지금 아들 노려봤습니다. 김재영. 김재영 웨트 들어왔어. 아들 노려봤습니다. 김재영. 김재영 웨트 들어왔어. 들어갔어요. 아코 노려봤습니다. 파운드.